박근혜 정부가 40%대의 높은 국정 지지율을 기록 중이던 지난 2016년 20대 총선. 초반엔 여당인 새누리당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진박 논란 등으로 새누리당의 공천 내용과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을 차지할 거란 전망을 깨고 민주당이 123석을 얻어 극적으로 원내일당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세 차례 선거 중 정권 심판론이 통한 유일한 선거였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 3년 차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지만 코로나19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코로나와 경제 위기를 모두 이겨낼 수 있는 당은 오로지 민주당과 신민당뿐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삭발과 장외투쟁까지 벌이며 정권 심판론을 띄웠지만 국난 극복을 위해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호소가 통하면서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탄생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차, 여당의 불리한 상황에서 치러졌던 2012년 19대 총선에서도 정권 심판론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제1야당이던 민주통합당이 강하게 정권교체론을 내걸었지만 오히려 나는 꼼수다 김용민 후보의 막말 논란으로 역풍을 맞았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박근혜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새누리당으로 탈바꿈해 152석, 과반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선 정권 심판론이 통할지 국정 안정론이 힘을 받게 될지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MBN 뉴스 최동희입니다. 네, 민심 2024 선거방송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선거 상황실 연결해서 투표율 그리고 조금 전에 있었던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선거 상황실 나와주십시오. 네, 이제 조금 있으면 개표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조금 전 6시에 발표됐던 지상파 3사 출구조사와 그에 기반한 이 지역구별 예측 1, 2위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네, 울산 투표율 66.9%, 세종은 70%를 넘겼습니다. 경기 66.7, 강원 66.6입니다. 네, 충북에서는 65.2%, 충남 65%입니다. 전북 67.4, 전남 69%입니다. 네, 경북은 65%를 넘겼고요. 경남 역시 67.6% 기록했습니다. 네, 제주는 62.2%입니다. 네, 전국 최종 투표율 67%로 집계됐습니다. 어느 정도 수치인지 지난 총선에 비해서 또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시죠. 네, 최근 선거 투표율과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대선에 비해서는 10%포인트 정도 낮습니다만 직전 총선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치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역대 총선 투표율 비교해 보겠습니다. 19대, 20대, 21대를 지나면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출구조사 결과에 따라 예측된 정당별 예상 의석수입니다. 총 300석 가운데 범민주 최대 196석, 범국힘 105석, 새로운 미래 2석, 개혁신당 4석, 조국혁신당 최대 14석, 진보당 2석 예측됐습니다. 지역구 의석만 살펴보면 총 254석 가운데 민주당 최대 182석, 국민의힘 86석, 새로운 미래 2석, 개혁신당 1석, 진보당 2석까지 예측됐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은 46석 가운데 더불어민주연합이 최대 14석, 국민의미래가 19석, 개혁신당이 3석, 조국혁신당이 14석까지 가져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지상파 3사 출구조사로 예측된 관심지역 30곳 1, 2위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1번지 원조입니다. 종로입니다. 민주당의 곽상원 후보 56.1%로 예측 1위입니다.
다음 중국 성동갑 민주당 전현희 후보 55.6%로 1위입니다. 네, 다음은 용산으로 가보시죠. 두 후보 모두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민주당의 강태웅 후보 약간 앞섭니다. 네, 다음은 한강벨트 초접전지 중 한 곳이죠. 광진을 고민정 후보가 3.5%포인트로 앞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30대 최연소 후보들의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서울 도봉갑 안기령 후보가 52.4%로 앞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네, 다음은 마포 을인데요. 민주당 정청래 후보가 50.6%로 앞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서울 구로 을입니다. 민주당의 윤건영 후보가 63.1%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네, 다음은 기존 당을 탈당한 인물들이 맞붙은 영등포 갑인데요. 민주당 최연일 후보가 57.6%로 앞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여야가 막판까지 공을 들인 곳입니다. 서울 동작을 민주당의 류삼영 후보가 예측 1위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송파 병입니다. 수성이냐 탈환이냐 민주당 남인순 후보가 53.4% 예측됐습니다. 네, 다음은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민주당의 이광재 후보 52.8% 득표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자,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대리전으로 불리는 성남 분당 을입니다. 김병욱 후보가 51.7%로 앞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경기 수원 정입니다. 네, 민주당의 김준혁 후보가 54.7% 득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젊은 지역구인데요. 경기 화성을 민주당 공영훈 후보 43.7%, 이준석 후보 40.5%로 두 후보 경합입니다. 네, 윤 대통령을 두고서 저격수와 호위무사가 붙었습니다. 경기 하남갑 추미애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다음은 용인 갑인데요. 민주당 이상식 후보가 54.4%로 14.3%포인트 차로 앞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경기에 이어서 인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명룡대전 펼쳐졌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56.1%로 예측 1위입니다. 다음 낙동강 벨트의 요충지죠. 북구 갑입니다. 전재수 후보가 54.2%로 예측됐습니다. 네, 부산 연제는 어떤 흐름 나타낼까요? 국민의힘 김희정 후보가 51.2% 득표 예상됐습니다. 다음 부산 수영인데요. 국힘 정현욱 후보가 53.1%로 1위 예측됐습니다. 네, 전직 경남도지사 간의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경남 양산을 민주당의 김두관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다음은 경남의 최대 접전 지역 중 하나입니다. 창원 성산 민주당 허성무 후보가 50.9%로 예측 1위입니다. 네, 경북 경산 민주당 후보가 없는 지역이죠. 국민의힘의 조지연 후보가 47.4% 예측 1위입니다. 네, 다음으로 정치적 파장이 주목받는 지역구 중 하나인데요. 민주당 민영배 후보가 72.5%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고령 후보들의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민주당의 박지원 후보 88% 크게 앞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어서 보수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공주부여 청양입니다. 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52%로 두 후보 경합 예측됐습니다. 네, 투표율 70.2% 최고치를 기록한 곳입니다. 세종갑 새미래 김종민 후보 6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현역이냐 새 인물이냐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가 50.2, 민주당 이재환 후보 49.8로 두 후보 경합입니다. 네, 강원 지역의 박빙 승부가 예고된 곳이죠. 민주당의 원창목 후보가 5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제주 을입니다. 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67.9%로 크게 앞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이었고요. 다음엔 개표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 투표율이 67%로 3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범야권이 200석 안팎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러나 경합지역이 많기 때문에 오늘이 지나고 내일 새벽 한 2시를 전후해서 또 비례의 경우에는 4시에서 5시 정도가 돼야
최종 확정이 되는 만큼 끝까지 이 개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데이터룸 연결해서 오늘 총선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룸 나와주세요. 국민의 손으로 직접 만든 4년간의 국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21대 총선 개표 방송 MBN 민심 2024 이곳 데이터룸에서 다시 전해드립니다. 예, 지금 시각 8시 20분을 조금 넘기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개표 소식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출구조사 발표에 이어서 개표 소식까지 들어오면서 각 당의 희비가 더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각 당 선거 상황실에 우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민주당사에 나가 있는 표선우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자, 출구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 들뜬 분위기가 계속해서 감돌았던 당사 상황실인데 개표가 시작된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민주당 선거 상황실 현재 매우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출구조사 발표 후 이재명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들이 모두 상황실을 떠나면서 현재 이곳 일부 취재진만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약 2시간 전인 오후 6시 출구조사가 발표됐을 땐 이곳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압승하는 것으로 나오고 서울 용산과 경기 분당갑 등 접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일단 앞서는 것으로 나오면서 연이은 박수가 터져나왔는데요. 특히 민주당이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공을 들여온 동작 의뢰에서 유삼영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자 상황실은 가장 크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재명 위원장은 비교적 차분한 표정으로 각 지역구 결과를 지켜본 뒤 오후 6시 반쯤 떠났는데요. 상황실을 나서면서 국민들의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고 짧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당내 여론조사는 우상향으로 일정했었다며 국민들이 정부를 혼내야 한다는 추이가 많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 공천을 총지휘한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완전한 정권 심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남은 결과를 차분히 지켜본 뒤 내일 10시 예정된 선대위 회의에서 이번 총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선거 상황실에서 MBN 뉴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어떤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에 나가 있는 정태진 기자 연결해봅니다. 정 기자, 지금 상황실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 마련된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분위기 상당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지금은 한동훈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선거 상황실을 떠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수에서 크게 밀리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한동훈 위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침묵했습니다.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우세를 예측했던 지역구에서도 밀리는 일부 조사가 나오자 탄식도 흘러나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후 취재진의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며 끝까지 국민의 선택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오늘 새벽부터 투표 종료 직전까지 젖먹던 힘을 총동원해 투표를 독려해달라, 나라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지만 예상보다 출구조사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한 관계자는 접전 지역들은 최종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개표가 진행되는 내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는 당선자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에서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 당사에 나가 있는 김문영 기자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비례대표 12석에서 14석, 기대 이상의 결과에 환호를 좀 자제하자라는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조 대표가 30분 전쯤 식사를 위해 자리를 떠 지금은 다소 한산한 분위기인데요. 조국혁신당의 비례 후보들과 당직자들은 범야권의 과반 의석수가 예측된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순간부터 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곳 개표 상황실은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부터 비례대표 후보들을 일일이 소개하면서 크게 박수를 치는 축제 분위기였는데요. 목표 의석수인 10석 플러스 알파에 가까운 12석에서 14석이 예측되자 환호를 자제해달라는 조국 대표의 요청에도 격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한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실정과 비리를 사과하고 바로잡을 대책을 보고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 개원과 동시에 한동훈 특검법을 꼼꼼히 준비하고 발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반면 녹색정의당과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의 분위기는 차분하고 침울합니다. 녹색정의당은 현 의석수 6석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소 5석을 목표로 한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도 각각 0석에서 2석과 1석에서 4석이 예상된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조용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제3지대 정당들은 최종 결과가 나오는 내일 오전까지 개표 상황실을 벗어난 공간에서 결과를 마저 예의 주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개표 상황실에서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예, 이렇게 선거 상황실 상황들 짚어봤고요. 네. 이번에 전문가들이 총선 막판 변수로 이 투표율을 꼽는 분들 많았는데요. 최종 투표율에 담긴 민심은 무엇인지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지금 소장님 뒤쪽으로 저희 미디어월에 투표율 관련 수치가 지역별로 다 떠 있습니다. 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전국의 투표율은 67%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70% 고지를 넘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지난 총선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치로 마감이 된 상태인데 자 이런 높은 투표율 상대적으로 어떤 걸 의미한다고 봐야 될까요? 이번 선거에도 역시 총선의 구도가 중요했다고 봅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했던 한강벨트도 매우 서울 지역의 투표율이 높았다라는 것. 그리고 네. 사전 투표율은 지난 총선에 비해서 한 5%포인트가 높았는데 상대적으로 최종 투표율, 본 투표율은 0.8%포인트가 높은 걸 보면 본 투표일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의 유권자는 많이 나오지 않았다. 이탈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총선 180석을 민주당이 가져갔을 때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던 지역이 전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고와 최저 지역을 보면 최고는 세종 70.2%고요. 최저는 제주 지역 62.3%입니다. 이 투표율과 지역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우선 이제 세종의 경우에는 경쟁과 지역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이 지역은 특정 정치 성향이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경합될 수 있는 지역이었고 또 하나는 공무원 집중 거주 지역입니다. 그만큼 예. 이 소중한 한 표 집중적으로 또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의 또 권리 행사도 적극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전남도 높습니다. 저걸 네. 본다면은 이번에 범야권이 상당히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의 조국혁신당까지 예. 그러다 보니까 호남 지역까지도 경쟁력이 이번 투표율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제주의 경우에는 뭐 이미 우리 MBN을 통해서도 상당히 민주당 강세가 또 유력하게 예상이 됐기 예. 때문에 그만큼 보수 유권자들의 참여 적극성이 떨어지면서 제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전체 투표율이, 최종 투표율이 낮았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추가로 하나만 여쭤보면 사실 보수 유권자들은 결집한다는 얘기는 있어도 투표장에 잘 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실 못 들어봤거든요. 이번에 보수 결집이 약해진 이유는 특히 뭐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까? 가장 결정적이었던 앞서 우리 MBN의 빅데이터 분석에서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 이종섭 호주 대사 이 부분이 가장 컸던 것으로 봅니다. 예. 그때부터 일종의 이 변곡점이 됐던 예. 판세의 변곡점이 됐을 테고 또 대구의 최종 투표율이 또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 그만큼 대구에도 40대, 50대 젊은 세대들도 보수 유권자들이 있을 텐데 네. 이들이 이른바 샤이 보수가 되어버렸다. 투표소에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는 원인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이슈들이 불거졌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네, 이 표심의 양극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전에도 이제 대구의 젊은 보수 지지층 샤이 보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총선 투표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이제 세대별 투표율이라고 여러 번 강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 조금 더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렇죠. 세대별 투표율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60대, 70대 이상이 나와서 아주 많이 또 국민의힘을 또 보수 유권자라면 지지하는 그런 또 세대별 투표율이 투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별로 지금 출구조사 결과들을 해석해보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출구조사에 보면 특히 이제 50대의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를 많이 지지한 결과로 나타나거든요. 마찬가지로 네. 이 선거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민주당 후보들의 우세 응답 결과가 그대로 투표소로 이어졌다. 결국 세대별 투표율에서도 국민의힘은 60대 이상의 보수 유권자들을 적극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또 40대, 50대
보수 유권자들 더 적극적으로 끌어내지 못한 것이 패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최종 투표율 짚어봤고요. 이 다음으로는 역대 판세 개표 소식까지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룸이었습니다. 네, 투표율과 출구조사 결과까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스튜디오에는 이 다섯 분의 전문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출구조사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 왼쪽으로 전원책 변호사 김성태 국민의힘 서울권역 공동선대위원장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앉아 계시고요. 제 오른쪽으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오영식 민주당 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석 수석 부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얘기부터 할까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6시에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출구조사 결과지 개표가 예. 모두 끝난 개표 결과는 아닙니다. 이 출구조사 결과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이른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상당한 정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개표 결과와 다르지 않는 것인지 일단 이 출구조사의 의미부터 먼저 짚어보고 여기에 담긴 민의도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택수 대표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대선에서는 이 출구조사 결과가 굉장한 정확도를 자랑하고 실제 개표 결과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 총선과 같은 그러니까 사전투표도 있고 이런 총선과 같은 상황에서도 이 출구조사 결과는 실제 개표 결과와 일치하는가 아니면 네. 오류 가능성이 있는가 전문가로서 네. 예. 실제 대선 한 게임이잖아요. 근데 이제 총선은 254게임입니다. 예. 지역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50만 명 조사를 하지만 한 지역구당 따지면 2천 명가량을 조사하게 되는데 예. 2천 명이면 표집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2% 포인트 가량 되기 때문에 예. 기본적인 표집 오차에다가 그리고 샤이 표심이 이 출구 조사에도 있습니다. 과거에 직접 물어봤을 때는 한 출구 조사 개표소당 한 2% 포인트 비표집 오차라고 하는데요. 예. 거짓 응답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비밀 투표 방식이기 때문에 거의 그게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대로 응답 안 하는 분들이 덜어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난 방송 3사가 총선 예측을 할 때 의석 범위가 자주 틀렸습니다. 예. 많이 틀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의석이 국민의힘이 지금 KBS만 105석 정도로 맞춰 얘기를 했고 MBC하고 SBS는 100석 이하로 지금 예측을 최상단이 밴드 상단이요. 네네. 예. 그래서 실제 100석으로 이제 넘어갈지 말지는 개표를 해봐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한 10개, 20개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수개표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개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에서 10에서 20석 정도는 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워낙 한 20석 정도의 레인지를 두고 예측을 하지만 예. 거기서도 항상 10석, 20석도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예.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범야권이 200석을 넘을지 또 국민의힘이 100석 미만을 기록할지는 지금으로서는 이 출구조사 결과만 놓고는 속단에서 예단에서 네.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부터 이 원인들을 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님. 예. 일단 10에서 20성 정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의 이 출구조사대로 국민의힘이 100성 미만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민심은 냉혹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왜 이런 냉혹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마 이 결과를 받아들고 가장 당황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일 겁니다. 대통령이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 그 총선이 윤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뭐 여야가 그 254석 지역구를 놓고 각축을 부리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결국은 윤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 과목은 민생이다. 예. 두 번째 시험 과목은 또 무엇일 것이다. 결국 보면 이번에 그 대구의 투표율이 낮은 것, 난 그걸 그 원인을 윤 대통령의 오만함을 대구 사람들도 용서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만큼 실망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윤 대통령이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가장 지금 당혹해 할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아까 상황실에서 자리를 다 비울 정도로 뭐 스스로 실망을 그 드러냈는데 사실 그 본인이 정치 신인으로서 들어와서
이 상황까지 그 밀고 오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이 뭐라고 할까 착오를 범했다고 할까 뭐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 공천 문제가 그래요. 이게 민주당은 비명 행사라 그런 말이 그 증명을 하듯이 사실은 그 사당화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친명당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일단 사람은 바뀌었습니다. 멋쟁한 현역 의원들을 그것도 중진 의원들을 대거 쫓아내고 예. 새로운 사람으로 물갈이를 했거든요. 그 사람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난번 수도권에서 17석 빼놓고 전부 다 참패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 얼굴이 참패한 얼굴이 그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렇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바뀐 곳을 또 안방 지역을 찾아보니까 윤 대통령과 가까운 비서관들 그리고 검사 후배들 뭐 이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그러한 예. 그 보수 세력으로 정치 세력으로 볼 수 있겠느냐. 나는 공천에서 실패를 했고 뭐 이 결과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저는 오래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천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나중에 두고 말하네 이 얘기를 했는데 역시 오늘 결과를 보니까 그래. 저도 사실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설마 있는 게 뭐 그대로 나타난다고 해서 나는 처음에 그래도 120석, 121석 예. 이 패스트트랙을 제지할 수 있는 121석은 그래도 그 국민들이 지켜주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뭐 예상외로 지금 100석이 위험해진다. 예. 뭐 어쩌면 비례대표까지 다 합쳐서 100석이 미달된다면요. 이건 우리 그 자유민주 체제의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를 모를 그런 위기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예.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그 헌법, 이 현재 헌법이 만약에 친사회주의 헌법으로 바뀐다면 지금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겠다. 사회권이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거든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하는 말이 개헌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총선 이후에 곧장 정시보복으로 들어가겠다 뭐 이런 표현인데 앞으로 전국 뭐 혼란이 오면 그럼 윤 대통령도 또 그런 생각을 하겠죠. 정계 개편을 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김성태 우리 위원장님. 예.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심각한 위기 상황을 감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며칠 전부터 지금 큰일 났다. 200석을 야당 200석을 막아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국민에게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 김 위원장님께서는 후보들도 그렇고 뭐 실질적으로 선거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지휘부도 예. 설마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설마라고 보셨군요. 한동훈 위원장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죠. 그런데 그걸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 여의도 연구소 이 조사 결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예. 100석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앞으로 우리가 개헌 저지도 어렵고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 우리가 100석을 넘기자. 그런 업소. 민주당 입장에서는 업소 작전이라고 그러고 또 뭐 엄살 작전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제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업소였지만 설마 했군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내적으로는 사실상 최고 지도부에서는 뭐 지난주부터 그런 흐름에 좀 이상을 느끼고 있었죠. 그렇지만은 이미 그런 업소를 가지고 이렇게 정권 심판의 이 도도한 물결을 우리가 거슬리는 부분은 예. 좀 일정 부분 좀 한계가 있었고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좀 더 우리가 좀 이 실체적인 국민들의 이 정서 자체를 갖다 있는 그대로 우리 후보들에게 좀 알려줌으로써 좀 더 처절한 그런 뭐 운동 특히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리는 그런 예. 개인기가 좀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선거 전략을 좀 틀어줄 수도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냉정하게 읽고 그것을 각 후보들에게 그대로 잘 전달해서 뭔가 반전의 계기를 삼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런 자성론. 아니 뭐 그렇지만은 이걸 뭐 있는 그대로 이게 사실상 그 블랙아웃 그 이후에 이제 이걸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예. 민주당 여의도 연구원이고 우리도 이제 여의도 연구원에서 예. 민주정책 연구원. 예. 예. 거기서 나오는 뭐 조사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뭐 저희들도 그렇게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흐르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이 결과는 지금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자,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이제 당혹, 차.
참담 아마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거꾸로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엄살을 펴신 건가요? 150 플러스 알파 정도지 우리가 야 200석 뭐 이런 것은 여당의 오히려 선거 전략이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51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정말 200석에 준하는 그런 득표가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압승을 거둘 수 있는 힘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이번 선거는 심판론 선거였어요. 예. 여당도 야당도 다 심판을 얘기했어요. 민주당은 정권 심판,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야당 심판, 2조 심판. 예. 그래서 심판 프레임에 국민의힘이 뛰어들었어요.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동안 국정운영 잘못했다. 국민들이 그래서 점수 매기겠다, 평가하겠다 이러는데 국민의힘은 일단은 반성을 안 했어요. 그리고 반성은커녕 반성 안 하는 모습을 선거 과정에서 여러 번 보여줬어요. 다시 말해서 여전히 오만하고 여전히 독선적이다. 그게 황상무 수석의 핵할 발언, 이종섭 장관의 대사 임명, 그다음에 대파 875원. 예. 거기다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대통령 담화, 그냥 마이웨이 하겠다는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정권 심판론을 확인시켜준 건데 그런데 야당 심판을 갖고 나오니까요. 반성으로 안 보여지고 반성하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읍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읍소하지 않았어요. 여당이 이런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을 가속시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대통령발 혹은 여당발로 나오고 예. 그리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선거 캠페인을 한 적이 없죠. 여당이. 그래서 야당 심판해야 된다고 나오니까 국민들이 여당이 반성도 안 하고 읍소도 안 하고 야당 심판하자고 나오니까 선택하기가 참 어려운 이런 선거를 스스로 만들어서요. 예. 저는 메시지나 전략, 그다음에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다 민심하고 어긋났다. 그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민주당의 지지율보다 정권 심판론이 10% 이상 높았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여러 가지 이제 실책을 했겠죠. 특히 공천파동이 있었는데 이게 정권 심판론을 꺾을 만한 게 안 돼요. 민주당에 실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권 심판론을 후퇴할 건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막판에 나온 민주당 두 후보 양문석 후보 예. 등의 문제하고 근데 정권 심판론을 확인시켜주는 뭐 대통령 담화라든가 그다음에 황상무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니까 이게 교환 가치가 똑같지가 않아요. 정권 심판론이 훨씬 무게도 크고 훨씬 이 비싼 거거든요. 예. 이거를 맞바꾸기는 어렵죠. 그런데 캠페인까지도 야당 심판이 이렇게 예. 나와버리니까 거기다 전선을 넓혔잖아요. 이재명 플러스 조국 대표까지 그래서 2조 심판으로 예. 이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여당 참패의 원인으로 크게 작동을 한 거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오영씨 부실장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런 판세가 언제 굳어졌다고 보십니까? 어제 이런 판세가 굳어졌습니까? 아니면 한 달 전에 3월 초에 굳어졌습니까? 아니면 2월부터 이런 조짐이 보였던 겁니까? 정확히 찍어서 말씀드리기 아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한 2월 말 3월 초로 가면서 그 전까지는 민주당이 이제 공천 파동 등을 겪으면서 예.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다가 2월 말 3월 초부터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종섭 대사 문제와 황상무 수석의 핵할 문제. 핵심이 그 두 가지 예. 이슈가 국민들의 정서와 여론에 강하게 다가가면서 본격적으로 정권 심판론이 크게 예. 작동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저희는 좀 보여지고요. 거기에 이제 조국 혁신당의 등장도 예. 그러한 정권 심판론의 불을 더 당길 수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이제 저희가 접하면서 드는 것은 무엇보다 민심이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가 이런 거를 좀 저는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우리 최재성 전 수석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번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정말 민심을 제대로 못 읽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난 윤석열 정부 2년의 경제 실패, 민생 파탄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먹고 살기 예. 팍팍한데 아니 거기에 대한 정말로 진실된 반성과 성찰도 없이 아니 여당이 총선에서 야당 심판론을 같이 들고 나온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이 정말로 반성하고 있는지 예. 그래서 오히려 더 분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번 총선에서 핵심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든 총선을 통해서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120석이라도 확보하게 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가장 핵심은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네. 대통령이 여전히 민심을 거의 외면하고 그냥 자기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그 태도, 그 인식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절망하고 예. 그것이 국민들이 표로서 회초리를 들게 만든 결과가 오늘의 이 출구조사 결과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출구조사 결과 이렇게 나온 그 원인과 또 이 분석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세세하게는 잠시 뒤에 좀 하고요. 다시 한번 이 데이터룸 연결을 해서 정확한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한 의미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룸 나와주세요. 네, 데이터 룸입니다. 선거는 이 판세를 보는 게 중요하죠. 254개 각 지역구 승패만큼이나 전체 판세를 함께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지난 21대 총선, 20대 총선 결과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8년 전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이때 야당이 둘로 쪼개지면서 새누리당 180석 이상을 자신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죠? 이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당이 이렇게 선전하면서 3파전으로 벌어졌습니다. 바로 다음 4년 뒤에 있었던 선거 판세는 어떻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지역 파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호남과 수도권 지역 모든 텃밭에 진보 정당이 승리를 가져갔고 반면에 이 영남 지역, TK 지역은 보수 텃밭을 더 공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두 번의 판세 선거 결과를 보셨는데 지금 상황 개표가 10% 미만으로 진행이 됐지만요. 현재 판세를 이렇게 카토그램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126석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 민주당 94곳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구조사 결과는 조금 달랐죠. 범진보 진영이 210석을 넘길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민심 전문가 배종찬 소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배 소장님. 네, 네. 지금 지난 두 번의 선거를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나온 결과랑 조금 다르지만 출구조사 때 범진보가 지금 210석을 넘길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180석보다 30석이나 더 늘어난 건데 어떤 지역 민심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수도권입니다. 그리고 충청권인데 네. 수도권과 충청권을 합하면은 무려 156석 가까이가 되거든요. 특히 이제 서울, 인천, 경기만 하더라도 122석인데 네. 한강벨트가 중요했습니다. 한강벨트와 중부벨트가 4년 전인 2020년 총선 때보다 네. 보수정당인 네. 국민의힘은 더 무너졌다. 그래서 오히려 4년 전 조사보다도 출구조사 기준에 따르면 범야권 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연합의 이 예상 의석수가 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로 분석이 됩니다. 네, 수도권과 중원, 중도층 표심이 움직였다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야권이 과반을 넘기는 건 정말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정권 심판론에 불이 붙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우리 MBN 방송을 통해서 여러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단이 되어 왔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3월 초중순으로 넘어가면서 조국혁신당은 부각이 되고 네. 또 이종섭 호주대사 또 파장, 또 경제 관련되는 이슈, 네. 또 의대 정원, 의정 갈등이 좀 심화되면서 피로감이 다시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제 정조준되면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부각됐던 것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조국 혁신당이요.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12석 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 조국 혁신당 돌풍이 분 만큼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이 지역구 후보까지 냈다면 20대 총선 때처럼 국민의당이요. 저렇게 가져간 것처럼 뭔가 판세를 뒤흔들 수 있었을까요?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특정 지역에 얼마나 거점이 만들어졌을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뭐 추정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비례투표 지지율이 매우 높다라는 것. 또 지금 출구조사 기준으로 예상 의석수가 상당히 또 되죠. 그렇다면 그걸 본다면 적어도 지역구까지 254개 지역에 다 후보자를 냈더라면 적어도 50석 이상은 하지 않았을까. 상당히 2016년에 국민의당 파란 이상의 파란을 일으키는 돌풍을 일으키는 정당이 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50석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국민의당이 25석 가져갔을 때도 정말 많은 사람이 놀랐는데 어느 지역에서 조국 혁신당이 이 지지율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렇죠. 수도권에서 이른바 민주당의 표심을 나누어 가지면서 수도권이 워낙 이제 지역구가 많으니까요. 특히 이제 부산 지역, PK 지역이 조국 대표의 또 고향이기도 합니다. 고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이른바 갱상도 사투리 선거 전략, 너거들 쪼라째, 고마, 지하뿌라마 이게 상당히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었다면 그만큼 지역구도 일정 수준 약진하지 않았을까라 예측을 해봅니다. 네, 선거에서 뭐 만약이란 말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지만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개표율이 10%가 조금 넘겼네요. 13%인데 여전히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보다 적게 의석을 가져간다라고 나옵니다. 네. 아주 극초반 개표긴 하지만 출구조사 결과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또 이제 개표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투표함을 어떤 투표함을 열었느냐 첫 번째로는 그래서 투표함이 또 부재자 투표함이냐, 또 어떤 동해 투표함이냐, 투표소가 어디냐, 또 여기에 이제 재외국민 또 투표함이 있거든요. 네. 이것까지도 먼저 열렸다면 좀 다른 결과가 초반에는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테고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난 대선을 기억해 보시죠. 우리 MBN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밤 12시 가까이는 워낙 그때 이제 박빙의 차이였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개표 결과가 상당히 초반에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정 가까이 되고서야 이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만큼 좀 더 시간을 우리 MBN 개표 방송을 주시하면서 좀 바뀌는 결과들을 출구조사 결과 비슷한 결과를 확인해 가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조금 개표가 더 진행이 되면 색깔이 바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투표함이 뭐가 먼저 열리는가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지난 선거에서 이 사전투표함 관련된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사전투표함이 먼저 열리는 지역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이것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 개표율이 뭐 10%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0%대, 30% 가면서 점점 사전투표함이 열리게 되면 그 결과도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워낙 집전, 접전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 MBN 예측조사에서도 경합이라고 했던 지역이 실제 출구조사에서도 경합 지역으로 또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어떤 지역구인 경우에는 끝까지 봐야 제가 국회의원 또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를 다 출구조사를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이 출구조사가 예측이 틀리는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워낙 초접전, 초박빙 지역에는 좀 결과가 바뀌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도 생길 수도 있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MBN 개표 방송과 함께 하셔야겠네요. 지금까지 데이터룸이었습니다. 네, 현재 개표율 10% 진행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현재로서는 1위를 달리고 있는 지역이 더불어민주당이 등 야권보다는 좀 많습니다. 아직 10% 정도 개표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택수 대표님, 선거 일주일 전부터 각종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가 돼서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변한 것인지 그 기간 동안 국민의힘은 김준혁 후보의 자질 문제 또 이 마찬가지로 아까 양문석 후보라든지 이런 민주당의 어떤 후보들의 도덕적 결함이라든지 자질 문제, 역사 문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는데 그것이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그 기간 동안 효과를 발휘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결과를 놓고 보니까 생각 외로 김준혁, 양문석 두 후보의 화력을 집중한 국민의힘 전략이
먹혀들지 않은 것인지 이게 참 궁금해져요. 네. 그 민주당에 유리한 이슈는 이제 대파 논란이 이제 선관위 예. 쪽으로 번지면서까지 계속 이어졌고 또 국민의힘에 이제 좀 유리할 수 있는 소재는 방금 말씀하신 그 김준혁 그 후보라든지 양문석 후보 논란이었는데 그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대통령 지지도라든지 정당 지지도는 크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후보를 뽑은 다음에는 예. 각 유권자들이 각 자의 지역구의 후보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그 고민을 하는 그런 타임라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지역구에 있는 뭐 양문석 후보, 김준혁 후보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표심이 선관위가 이제 정례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예. 표심을 정했다는 시기가 대체로 한 30, 40%가 선거일로부터 일주일 전이거든요. 다들 이제 바쁜 일정에 있다가 정치 저간여층은 그때 결정을 하는데 사실 자기 집에 오는 공보지도 보기 좀 벅찬 바쁜 예. 일정 때문에 다른 지역과 신경 쓸 겨를이 없겠죠. 그래서 공천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은 다른 후보의 지역구의 논란은 그 지역구에 어느 정도 국한되는 그 이슈로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대파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특정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에 뭐 9주년 뭐 이게 이제 9번을 연상시킨 이유 때문에 예. 방송이 금지된 이건 이제 전국적으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란이라서 사전 투표에도 그리고 본 투표에도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안이었던 것 같아서 뭐 정권 심판의 프레임이 계속 이어졌던 블랙아웃 기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지난 4년 전에는 조금 달랐는데 이번엔 그냥 그대로 갔던 것 같습니다. 예. 야권한테는 선거 막판에 터진 큰 악재다. 이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내부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많았고 두 후보를 사퇴시킬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고수할 거냐 이걸 놓고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이 깊었을 텐데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그냥 끝까지 가자 이렇게 결정한 겁니까? 아 그렇지는 않죠. 예. 어떻든 특히 이제 두 후보와 관련된 이러저러한 논란들에 대해서 당도 사실은 많이 우려를 했고 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 한참 진행되는 중이어서 1차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가 잘못된 것은 대국민께 진정하게 사과를 하고 해명할 건 해명을 하고 예. 그리고 책임질 건 책임을 지는 형태로 원칙을 좀 정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유권자들인 국민들께서 평가할 문제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위기의식은 느꼈었군요. 네, 그럼요. 당연히 예. 그것이 뭐 호재일 수는 없고 악재고 또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러한 악재들이 국민들에게 매우 좀 좋지 않은 모습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이 정부 실정에 대한 심판론을 예. 크게 뒤흔들 수 있을 만큼 예. 크게 작동했는가에 대해서는 뭐 이 결과들이 말해주듯이 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김성태 위원장님 선거 일주일 앞두고 그 두 민주당의 두 후보의 자격 문제를 집중 공격할 게 아니라 더 읍소하거나 더 낮은 자세 또 기회를 달라는 그런 호소 전략이 오히려 그쪽에 더 집중하는 게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더 효과적이었지 않았을까? 저희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예. 이 도덕성 문제는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공천에서부터 공천 확정한 후보도 그 이후에 또 문제가 발생하면 다 공천 자격을 또 예. 박탈시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 좀 자신만만했죠. 그래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특히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던 뭐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나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자식의 어떤 그런 자식을 앞세워서 대출을 받았던 이런 문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수준이고 또 뭐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도 그런 역사관, 역사 인식 이런 게 상당히 결국은 우리 보수층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크게 뭐 의식하지 않겠지만 예. 중도 무당층을 생각할 때는 그 두 후보에 대해서 뭔가 판단을 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자체적으로 정권 심판론이 강하니까 뭐 안산하고 수은 뭐 일개 지역에서 뭐 한 두 석 잃더라도 예. 전체는 판세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고 이걸 우리 입장에서는 집중적으로 공격을 많이 했죠. 많이 했지만은 특히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정치가 정책을 덮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국정 2년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집권당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은 잘못된 정책대로 앞으로 개선하고 앞으로 3년 1개월 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진짜 국민들을 예. 위해서 앞으로 좋은 정책과 좋은 당정이 이렇게 국민적 신뢰를 가지겠다. 이런 업소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죠. 예. 이게 사실 뚜껑이 열리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지 네. 또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국민의힘의 전략이 더 통했고 민주당이 더 실책을 한 것일 수도 있었죠. 자, 그동안 저희들은 접전지가 유난히 이번 총선에서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경합지역을 벌인 지역이 꽤나 됩니다. 50여 곳이 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출구조사만 놓고 보니까 한강벨트는 접전지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지난 총선과 비슷하게 강남의 일부 4개 5개 지역구를 빼놓고는 지금 현재 출구조사에서는 민주당이 거의 싹쓸이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초반에 그러면 우리 정치평론가들이나 전문가들이 이 한강벨트 초접전지역으로 꼽은 것은 오판이었는가? 아니, 지금 한강벨트에서 예컨대 이렇습니다. 예. 그 동작을 같은 경우에 나경원 후보가 예. 이게 차이는 계속 좁혀져 왔지만 유삼영 후보 간에 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유삼영 후보는 그만큼 아직까지 그 정치계에서는 이름이 알리지 않았고 신인이죠. 예. 그러는데 막판에 가면 갈수록 아 이게 위험해진다. 이러다가는 이 데드 크로스가 나온다. 이 보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데드 크로스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 동작을 뿐 아니라 한강 벨트도 그렇고 낫동강 벨트도 그렇고 이렇게 흔들린 지역이 그동안 우세하다고 만연히 생각했던 곳에서 예. 계속 흔들린다는 얘기들이 계속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러냐. 기본적으로는 나는 이 국민의힘에서 뭔가 아니한 태도로 전략적 그 착각을 하나 하고 있었다. 쉽게 말하면 이 나라가 이번 선거는 포퓰리즘 정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반포퓰리즘 이 국민의힘으로 갈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구획을 지어서 미래지향적으로 그 예, 투쟁을 하지는 못하고 물려든 게 의정 갈등, 이제 의대 그 의과대학생들 2천 명도 늘리는 것, 그걸 갑자기 폭탄 던져가지고 예. 거기에 함몰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또 대파 같은 물가 문제, 하필이면 대파를 들고 예,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랬는데 그걸 그냥 넘어갈 것을 또 이수중 후보가 나서 그 한 뿌리가 875원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증폭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예. 이러니까 뭔가 이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실수를 했다. 그리고 가령 뭐 양문석 그 후보의 그 사기 대출 문제라든가 그리고 김준영 문제의 막말 투쟁이라든가 또 공영훈 후보가 자식에게 그 현대자동차 사정까지 지른 양반이 예. 35평짜리 다가구 주택을 사면서 자식에게 또 증여를 했잖아요. 증여세의 증여세까지도 또 증여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사실은 이런 것이 2030 이번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것은 2030입니다. 예. 2030에 특히 무당파 절반 가까이 되는 무당파들인데 얘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이런 게 집중을 하지는 못했어요. 전략적으로. 예. 계속해서 거꾸로 의정 갈등에 발목이 딱 붙잡혀 버렸고 또 거기다가 대파 같은 이런 문제에 뭐 물론 상대가 대파로 헬멧을 만들어 쓰고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끌려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나는 큰 실수를 하긴 했다. 다만 이제 하나 확실한 것은 그래도 현재의 출구조사보다는 조금 나아지지는 않겠느냐. 아까 그 상황이 이태수 대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실제 개표가 이제 다 이루어지면 조금 나아질 예. 것이다. 그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재성 우리 저기 수석께는 생각했던 대로 지금 개혁신당이라든지 새로운 미래,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을 제외하고 제3지대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이번에 그야말로 심판론 선거였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격렬한 거대 양당의 이제 대결 구도가 돼버려서 제3지대가 쓸 틈이 사실은 부족했죠. 매우 예. 이제 협소했는데 그나마 이제 조국 신당이 등장하면서 거의 그냥 뭐라 그럴까요? 진공청소기처럼 예. 이렇게 빨아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3지대 자체는 그냥 조국혁신당으로 그냥 대치돼 버리는 예. 이런 거라고 보고요. 조국혁신당이 이제 파이를 키운 거죠. 사실 이제
범진보 파이를 키운 거.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새로운 미래나 이런 데서 이제 설당이 더 없어지는 이런 예.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격렬한 양당 대결이고 그다음에 제3지대가 설당을 사실 조국 신당이 그냥 다 가져가 버리는 이런 것으로 이제 해석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예요. 민주당에 왜 두 후보가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하고 김준혁 후보의 그 문제가 왜 큰 영향을 못 미쳤냐. 그건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게 막 그 문제가 됐을 시기에 여권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대통령의 의대중원 관련된 담화가 있어요. 근데 실망이거든요. 난 그냥 마이웨이 하겠다. 대통령 그렇게 읽혀져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 오만 독선 여기에 그냥 딱 부합되는 게 하나 있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게 내 책임이냐 이런 얘기를 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됐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유난 갈등 예. 이러고도 저러는구나. 그래서 책임론을 둘러싸고 왜 이게 내 책임이냐 나 사라지게 할 거냐 예. 이런 장면들이 있었고요. 또 대파가 정권 심판의 이제 내용 중에 하나인데 경제 민생 이런 거 아무 대책이 없는 거 아니냐 하는데 대파 사건이 이제 계속 이어진 이런 것이 서로 이제 후보의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수백 명 이제 후보의 후보 중에 이제 두 명의 문제가 벌어진 건데 예. 정권 심판을 확인해 주는 장면들이 그 반대편에 계속 나오니까 등가로 이것을 교환하고 이것 때문에 흔들리기나 이러기가 이제 어려운 거였죠. 결국은 또 이제 대통령이 끝까지 이 국민의힘 여권 쪽에서는 큰 변수가 됐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론하고 특히 김성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략과 메시지에서 완전히 잘못됐어요. 정권 심판 얘기하는데 2조 심판 얘기하고 당신들 잘못하고 있다. 국정운영 잘못하고 있다. 엉터리다 하는데 야당 심판해야 된다 그러고 범죄자에게 뭐 나라를 맡기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매우 공격적으로 가니까 소위 말해서 반성과 성찰, 읍소 이런 것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미지도 그렇고 비대위원장 되면서부터 사실 조금 더 방어적인 위치일 수밖에 없는데 여당은 너무 공세적으로 나오면서 반성과 성찰, 읍소의 기회마저도 스스로들이 그냥 박탈해버린 이런 경우가 된 거죠. 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제3지대 관련해서 지금 왜 이렇게 생각 외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은 이번 출구조사 결과에서 12석에서 14석 정도를 가져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상파 3사 모두 비슷한 수치를 예측하고 있는데 그 힘은 어디 있는지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터치 나와주세요. 네, 강용 기자의 터치스크린 강터치입니다. 네, 앞서 서울과 경기 등 주요 지역구의 후보와 판세 짚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번 총선의 또 다른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제3지대 상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보수 계열의 제3지대와 진보 계열의 제3지대를 구분을 해봤는데 우선 진보 계열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조국 혁신당부터 살펴볼게요. 네, 조국혁신당 현재 개표현황에서 18.5%가 개표된 상황에서 정당 득표율 2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연동형제 하에서 이 지역구 의석과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비례의석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정당 득표율대로라면 10석 이상의 비례의석을 노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에서는요. 조국혁신당 12석에서 14석이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사실 이 그동안의 지지율 추이를 보시면 3월 초 창당 당시에 14, 15%였던 지지율은 계속 상승 곡선을 그려서 최대 29.5%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면서 14석까지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이 조국혁신당의 주요 비례대표 후보를 살펴보면 네, 1번의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 네, 2020년 감찰 담당관 당시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검찰 논란으로 네, 여러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국 대표 4번의 신장식 대변인, 이른바 지민비조라는 신조어를 만든 후보입니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이라는 뜻이었고요.
10번이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 본부장입니다. 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불법 출국 금지 당시 의혹으로 논란이 됐었는데 당초 조국 대표가 밝혔던 목표는 이 10번이었습니다. 차규근 후보까지였는데 현재 지상파 출구조사나 여러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이 14번 김영현 전 법제처장까지도 당선권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민주당 계열, 진보 계열이 또 다른 제3지대라고 할 수 있죠. 이 새로운 미래로 가보겠습니다. 이른바 진짜 민주당이라는 예, 표어를 내걸고 이번에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 출마자로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를 둘 수가 있습니다. 광주 광산들의 도전장을 냈는데 이낙연 대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비판을 하면서 탈당을 했었죠. 상대는 민영배 민주당 의원입니다. 이 당 내에서도 강성 친명계 인사로 분류가 되는데 현재 개표 상황을 보시면 개표율 11.11%에서 좀 다소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7,900여 표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요. 조금 더 개표 상황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새로운 미래 주요 출마자를 보시면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건 세종갑에 출마한 김종민 의원입니다. 50.1%의 지금 득표를 보이면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뭐 홍영표 의원이나 전병현 전 의원 현재 둘 다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 부천을에 출마한 서른 의원의 경우 아직 투표함이 열리지 않아서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국민의힘에서 나온 제3지대 개혁신당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게를 빼먹을 수가 없겠죠. 이준석 대표 2012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정치권에 발을 디딘 뒤 지금껏 세 차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매번 이렇게 낙선을 했었는데 이번이 네 번째 도전이거든요. 4수 만에 패치를 달 수 있을지가 초관심사입니다. 이 경기 화성을 현재 개표 현황을 보시면 지금 개표 2.5% 진행이 됐는데 이준석 대표 50.9%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외에도 주요 출마자를 살펴보면요. 개혁신당 이번에 반도체 벨트라고 해서 2030 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이 경기 남부권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여왔었는데요. 현재 이곳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1위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리고 있고요. 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원욱 의원, 조홍천 의원, 네, 그리고 이 양양자 의원 역시 지역구에서 지금 현재 개표 상황으로는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향후 개혁신당 총의석이 어떻게 될지 조금 더 개표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54개 지역구 개표 결과가 모두 끝날 때까지 그리고 비례대표 수개표까지도 모두 끝날 때까지 이 당터치는 계속됩니다. 저는 잠시 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3지대 지금 현재 개표 상황들 좀 짚어봤습니다. 강터치 지금 나가는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조금씩 하고 계셨어요. 이제 스튜디오 안에서는. 그래서 가장 궁금합니다. 여기 나와 계신 다섯 분은 지금 출구조사 결과 나왔을 때 이 지역구에서 이 후보가 이렇게 좀 놀라는 이 후보가 안 됐어 또는 이 후보가 예상외로 됐어 하는 생각들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 변호사께서는 네. 어떤 지역구의 출구조사 결과가 가장 인상적으로 또는 놀랍게 다가왔습니까? 역시 뭐 가장 관심이 높은 지역이 지금 그 분당갑 예. 예, 이광재 안철수 예, 두 후보가 맞붙은 분당갑 예. 예, 거기하고 그리고 또 동작을해 유산명이라 그런 신인 그 총경 출신과 그 나경원 야당의 그 차기 대권주자 중진이죠. 예. 예, 중진이 맞붙은 이 지역구. 그리고 또 종로의 곽상은과 최재형. 예. 여기도 사실은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뭐 최재형이 좀 밀리는 쪽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정치 신인에게 그렇게 밀릴 수가 있느냐. 아무리 노무현의 삽이지만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러는데 지금 거기도 좀 궁금합니다. 뭐 어떻든 이 내가 가장 놀란 것은 지금 동작을입니다. 어떻게 나경원 예, 유사명 나경원 예, 출구조사만 보면 예. 예, 나경원이 지금 밀리고 있는 것이니까 왜 지금 한 번도 역전이 되지 않았는데 근데 출구조사에서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간다면 정말 한강 벨트는 그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거 아니냐. 예. 낙동강 벨트는 그래도 좀 살아나는 곳이 있어 보이던데 한강 벨트가 아주 위험하다. 이 결국 지금 이 수도권에서 지난번에 21대 선거에서 7석을 끊었는데 이번에 적어도 한 30석이라도 끊어야만 이 패스트트랙 개지선을 확보를 해줄 텐데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낙동강 벨트는 몰라도 이게 한강 벨트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막 정말 위험해지지 않느냐. 이 출구조사처럼 되어버리면 이건 과연 이 나라의 운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서울 동작을 지역에서 유사명 후보가 출구조사 결과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예. 앞선 것으로 나온 것이 가장 충격적이다. 물론 오차범위 아니니까 뭐 엄격히 말하면 예, 경합하고 있다. 예, 초집전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수치로 밀리고 있으니까 예. 한 번도 그동안 예. 여론조사에서는 아무도 밀리지 밀린 않았죠. 적은 없었는데 예. 그게 가장 좀 충격적으로 와닿고 우리 최수석께서는 어느 지역이 가장 예상 외 또는 놀랍게 다가왔습니까? 예, 동작을 예. 같은 경우는 하여튼 접전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됐던 지역이니까 예. 뭐 유사명 후보가 출구조사 뭐 위로 나온 거는 그럴 수도 있는 건데요. 저는 이제 포천. 포천이요? 예. 거기서 민주당 후보가 좀 차이나게 이기는 걸로 출구조사가 나왔고 거긴 전통적으로 보수가 우세한 지역인데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부산 수영구. 장해찬 후보가 이제 무소속으로 예. 출마한 그런 지역인데요. 소위 말해서 이제 수영구 유권자들이 보수 유권자들이 국민의힘 후보로 그냥 완전히 그냥 단일화 유권자 단일화를 해버린 거예요. 후보들이 단일화를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조사상으로는 민주당 후보가 10여 프로 차이나게 이기는데 장해찬 후보는 쫙 빠지고 그래서 출구조사 결과 한 11% 되고 예. 국민의힘 후보가 50%대를 넘어서고 그리고 민주당 후보는 뭐 조사 정도의 이제 결과가 예. 나왔기 때문에 유권자에 의한 보수 단일화가 그냥 확 이루어져 버린 이런 거라서 여기는 정말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측됐던 지역인데 예. 전혀 다른 이제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여기도 이제 생각보다 조금 다른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죠. 예. 부산 수영은 전통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이었는데 그동안 3자 대결로 인해서 민주당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어부지리성으로 좀 앞서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유권자들이 스스로 단일화를 해버렸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현재 1위를 이제 달리고 있는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뭐 죄송하지만 이제 그 두 지역은 조금 놀랄만한 예. 그런 데고요. 조금 생각 밖으로 접전으로 나오는 지역이 좀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그게 이제 강서에 예. 민주당 현역 의원인 이제 진성진 의원이나 여기 이제 굉장히 접전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한정혜 의원도 조금 이제 출구조사 결과 예. 오차 범주로 따진다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접전으로 나오고 예. 그래서 이런 것은 또 예상 밖으로 민주당이 무난하게 이기리라고 생각한 지역인데 출구조사 그렇게 나오고 이게 충북에도 굉장히 많이 그런 것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고 현역 의원 지역인데 완전히 박빙으로 가는 지역이 뭐 제천, 단양, 뭐 충주 뭐 이런 것이 그렇게 가고 있어서 정말 이거 이런 지역도 예. 이렇게 접전인가 싶은 지역이 예. 꽤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가장 지금 현재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특히 이제 공주 부여 청량 이렇게 충청을 대표하는 국민의힘의 가장 예. 강력한 선수가 정진석 의원인데 출구조사 결과로는 조금 밀리고 있잖아요. 박수현 후보가 그러니까 앞서는 걸로 나왔죠. 초접전 예. 초박빙 상태지만은 이거는 의외의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뭐 개표 까지 지켜봐야 될 그런 중요한 대목이고 만일 공주 부여 청량이 이상이 생기면은 예. 충청권 전체에 빨간 불이 생기죠. 옆에 홍성 예산을 빼고는 정말 전체적으로 참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판단도 들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이제 최재성 수석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서울 강서권에서 이제 민주당의 절대 우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 강서 을 지역의 진성준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이거야말로 막 초접전 초박빙 1% 차이. 막판까지 신경전이 대단했습니다. 두 후보 간에. 예, 7-8% 지금 개표 현재 상황에서도 지금 박민식 후보가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지금 상당히 이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아무래도 이제 좀 쇼킹한 부분 동작 을이죠. 동작을 서울에서는 예. 이제 한강 벨트뿐만 아니라
수도권 122석에서 여기 정도는 꼭 이기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동작거리인데 예. 나경원 지금 후보가 뭐 방송사 3사에서는 좀 밀리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출구조사 결과는 뭐 이 방송 3사들이 KBS는 105석, MBC, SBS는 다 100석 미만으로 보지만 저는 지금 이제 수도권도 초 이름 바꾼 지역이 한 30군데 불경도 15군데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100석 이상은 충분하게 국민의힘이 확보할 것이라고 갈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오영식 부실장께서는 어떤 지역이 가장 놀라웠습니까? 뭐 앞서 말씀들을 하셨던 이제 동작을이나 분당, 종로 이런 데는 저희들이 쭉 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접전 지역이긴 하지만 저희 당 후보들이 수치들이 계속 괜찮게 나왔던 지역. 특히 이제 동작을 같은 경우에는 엎치락뒤치락 예. 특히 초반에는 많이 처졌지만 사실은 따라잡아서 이기는 수치들이 좀 잡히고 있어서 이거 자체가 놀라운 이런 건 아닌데 오히려 영등포 을이 사실 좀 계속 안 좋게 나왔었어요. 그랬어요? 내부적으로 네, 분석할 때는? 예예. 예. 당 자체 조사에서는 좀 뭐 차이가 크진 않지만 지는 데이터들이 좀 많이 나와서 걱정을 사실 많이 했는데 예. 출구조사에서 보니까 지금은 좀 차이가 나게 이기는 거로 돼서 예. 놀랍기도 하고 좀 반갑기도 하고 그랬던 지역이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는 용산 지역입니다. 용산 지역은 물론 접전이긴 하지만 지금 출구조사에서 근소한 차이로도 이 차이라도 이기는 거로 나오는 것들이 예. 용산 지역이 동작을 못지않게 지금 수도권 한강벨트에서는 매우 상징적인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좀 유심히 봤고요. 또 하나 굳이 말씀드리자면 충청 지역이 대전을 빼고 예. 충남북 지역이 선거 중반 선거운동 기간 중반쯤 가면서 이렇게 당에서 파악하기로는 흐름과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아지는 느낌들을 저희들이 좀 걱정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박수현 후보 지역, 정진석 후보 지역만 하더라도 엎치락뒤치락 하긴 했지만 좀 버거운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박수현 공주 부여 지역뿐만 아니라 충청 남북 전체적으로 출구조사 결과가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나온 것들은 매우 인상적인 결과로 예. 봤습니다. 이 대표님 이렇게 기존의 여론조사와 다르게 좀 약간 다른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거는 그 후보들의 어떤 지역적 특성 때문에 후보들의 개인적 특성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뭔가 다른 요인이 있는 겁니까? 뭐 첫 번째는 블랙아웃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 6일 전 조사하고 또 출구조사 간에는 한 6일간의 차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출구조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전투표가 본투표의 거의 절반가량 예. 오늘 최종적으로 67% 나왔는데 사전투표가 31.28%였으니까 47%가량이 사전투표에 됐는데 이거는 출구조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현행법상. 그래서 선관위가 이제 작년에도 법 제도 개선을 국회에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전투표는 전화조사로 예측을 해야 되는 점. 그래서 지난 4년 전에도 방송 3사의 출구조사 예측이 민주당은 중앙점으로 보면 한 20석 정도가 차이가 났었고요.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한 15석 정도가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KBS가 가장 근접하긴 했는데 다 의석수가 이제 예측에 예. 실패를 했다는 점 좀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여론조사하고 또 선거 개표 결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또 이제 수개표까지 이제 되기 때문에 예. 아마 밤 늦게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한 10석에서 20석까지는 예.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굉장히 놀랬던 지역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셨는데 화성 동탄을 해서 이준석 후보가 40%가 넘는 이제 출구조사 결과 득표를 한 곳으로 나타나서 공영훈 민주당 후보와 거의 접전을 벌이는 지역으로 이제 갔습니다. 뭐 접전까지는 안 했는데 예. 그런데 많이 치고 올라왔죠. 그리고 그건 그 힘. 예. 예. 그건 아마 공영훈 후보가
이 현대자동차 부사장으로 있을 때 예. 35평 다가구 주택을 사서 증여 문제가 예, 컸다. 그걸 또 예, 공군 병장으로 그만 아들에게 증여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증여세를 냈는데 증여세를 낼 돈조차도 또 증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증여세까지 낼 정도로 그래서 이게 요사이 그 예, 젊은 친구들은 예. 특히 2030 예, 무당파가 절반 가까이 된다는 이 2030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자신의 그 재력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식에게 돈과 권력을 그대로 물려준다면 예. 그건 정말 불공정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30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 가치가 균등한 기회, 이 정의로운 사회, 뭐 공정한 사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2030들이 가장 반발하고 있는 것이 공영운이고 조국이고 예.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표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특히 그 이 젊은 세대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게 바로 이 화성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게 이제 플러스가 많이 됐고 마지막에 또 총력전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김종인 그 신세까지 가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준석만은 꼭 이번에 의회로 예. 보내자 이렇게 읍소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게 큰 도움이 됐겠죠. 뭐 세간에서는 선거 유세 막판에 이제 등장했던 이준석 대표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 그런 그것도, 모습이 예, 굉장히 많은 이제 거예요. 자식을 둔 어떻게 어머님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어머니가 눈물까지 보였으니까 예. 그게 아마 표심을 많이 흔들었을 겁니다. 특히 그 50대, 60대 그 예, 어머니들의 표심을 많이 흔들었을 거예요. 예. 저는 또 하나 궁금했던 지역이 잠시 뒤에 이제 저희가 기자 연결을 통해서 선거 캠프의 분위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 계양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있었고 원희룡 후보가 있었는데 물론 그동안 쭉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가 앞서가는 여론조사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원희룡 후보 쪽에서 치고 올라온 속도가 굉장히 막판에 선거 막판에 빨라졌거든요. 이 지역은 뭐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법 조금 큰 차이가 났습니다. 요거는 예상을 하셨어요? 아니면 여기도 아무리 당대표지만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긴장감을 좀 갖고 있었습니까? 인천 계양을 지요. 보통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예. 이제 이 여론조사를 이제 보잖아요. 계양을 같은 경우에는요 이재명 대표가 첫 번째 지는 조사가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죠. 예. 네, 그다음에 각각의 조사들 그냥 단순 평균을 내봐도 차이가 조금 났어요. 그다음에 선거일 가까워질수록 하는 조사는 좀 차이들이 벌어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질 일도 없고 박빙일 일도 없고 그래서 추세도 더 벌어졌고 평균치도 좀 차이가 났고 예. 한 번도 진 조사가 없고 그래서 이거는 예상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 지금 이게 출구조사 결과 예. 의외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화성 같은 경우도 이 이준석 후보의 추격이 정말로 가파르게 이제 진행이 됐지만 대략 그런 것들은 조사상으로 이렇게 예. 추격하고 있네 다 잡혔던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계양을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출구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인천 계양을에 나가 있는 캠프 기자들 좀 연결을 해보고요. 서울 종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 1번지라 불렸던 서울 종로에 나가 있는 기자들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각상원 후보 캠프에 나가 있는 권영범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권 기자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서울 종로 곽상원 후보 캠프입니다. MBN 여론조사에선 곽상원 후보가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를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출구조사 결과에선 곽상원 후보가 최재형 후보와의 격차를 더 벌렸고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캠프에선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고요. 오후 5시 50분쯤 캠프에 도착해 결과를 지켜보던 곽상원 후보도 주먹을 불끈 쥐고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은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잠시 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 정도 캠프에 머무른 곽상원 후보는 밝은 표정으로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지금은 자리를 잠시 비운 상태인데요. 오후 11시쯤 당선 윤곽이 나오면 이곳 캠프를 다시 찾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 곽상원 후보 캠프에서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후보 쪽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영 기자 전해 주시죠. 네, 서울 종로 최재영 후보 캠프에 나와 있습니다. 개표가 시작된 지 막 3시간이 넘은 가운데 최 후보 캠프 사무실에는 지지자들이 초조한 마음으로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표 결과 곽상원 후보와 약 1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있지만 희망의 끈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재영 후보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기 10분 전쯤 오후 5시 50분쯤에 캠프를 찾았는데요.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곽상원 후보와 16%포인트 정도 벌어진 것으로 발표되자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개표를 기다려보겠다며 지지자들을 다독이고 오후 7시 반쯤 캠프를 떠났습니다. 이제 서울 종로구 개표가 막 32%를 넘은 만큼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다가 캠프를 다시 찾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 최재형 후보 캠프에서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자, 지금 서울 종로에 있는 양쪽 캠프, 곽상원 후보 또 최재형 후보 쪽 캠프를 연결했습니다. 이대로 출구조사 결과 그대로 만약에 이제 개표가 끝나서 곽상원 후보가 국회에 입성을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소환인가? 또 대구에서는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리인 자격으로 다시 국회로 소환 들어오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인가?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어떤 소환? 소환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아니, 그런데요. 예. 이게 그렇게 봐야 되는 건데. 유영하 변호사는 예.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해왔어요. 예. 지금까지도 선거에 출마도 하시고 낙선도 했고. 그런데 곽상은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분이 문자도 정치 초년병입니다. 예. 그런데 최재형 후보는 한때 대선 후보로까지 그 반열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그 공천을 받고 곧장 대위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예, 리드를 한다면 난 이게 우리나라 그 민주주의가 도입한 이후에 아직까지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느냐. 난 그게 뭐 곽상은 이 승리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후퇴를 한다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방금 정치 신인이 자기 장인 어른이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그 배경으로 해서 정치적 후광을 입고 예, 정치적 후광으로 이렇게 대선 반열에 올라까지 올랐던 그 후보가 큰 하자도 없는데 예. 이렇게 쉽게 이겨버린다면 이런 정치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수석은 어떻게 보세요? 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가 지금은 정치 1번지라는 의미가 많이 퇴색됐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종로에서 장인어른의 이 뒤를 이어서 종로에서 다시 의원이 된다면 이건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저는 뭐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종로에 민주당에서 이제 조사를 돌려봤던 혹은 출마 의지를 종로 쪽으로 가졌던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전현희 의원도 종로 쪽. 이광재 의원도 종로 쪽 한번 네. 생각해봤는데 곽상원 변호사 아니고 만약에 전현희 의원이나 이광재 의원이 나갔으면 그러면 최재형 후보가 이겼겠느냐 이기는 조사가 나왔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정권 심판론의 흐름 속에 나온 거고요. 곽상원 변호사는 옥천보훈 영동 민주당의 험지죠. 거기서 한번 출마를 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종로로 온 건데요. 그래서 노 대통령의 소환이다. 그게 얼마나 플러스 알파로 작용을 했는지는 몰라도 다른 후보, 민주당의 다른 후보를 냈을 때 과연 다른 결과가 나왔겠느냐?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예. 그게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분당갑하고 좀 비슷한 측면도 있어요. 뭐냐면 이광재 의결과 안철수 후보를 이기는 조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이 정권 심판론이 관통하는 가운데 이 정권의 탄생에 후보단이라로 일단 1등 공신이에요. 그런데 또 현재적으로 뭐 그렇다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정치적 포텐셜이나 장래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일반 후보하고는 다르게 대통령 선거도 나왔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예. 이게 이제 미래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안 보이는 후보고요. 최재형 후보도 비슷한 이미지예요.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왔지만 예. 장래성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이제 안 보이는 그래서 정권 심판론과 인물의 이제 상대성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된 결과라고 해석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인천 계양을 지역에 나가 있는 이 각 후보 캠프들 준비가 좀 되면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또 연결이 좀 준비가 되면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연결이 됐다고 하니까 연결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에 나와 있는 유승호 기자, 분위기 먼저 전해주시죠. 네, 개표가 되고 약 4시간이 지난 지금도 지지자들이 속속 이곳 캠프로 오고 있습니다.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큰 표차로 이긴다는 소식에 지지자들 서로 얼싸안고 당선을 미리 축하하기도 했는데요. 진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 경쟁자인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대선 주자급 인사인데다 박빙인 여론조사도 가끔 나오면서 긴장했는데 비로소 안도한다는 분위기입니다. 또 개표 진행 상황을 보면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 확정이나 곳곳에서 접전해서 역전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박수와 환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9시 20분 현재 인천 계양을 개표는 3% 남짓 진행됐는데 이 후보 57.4%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현재 인천 계양 자택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개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후 당선 윤곽이 나오는 밤 늦게 이곳 사무소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출구 조사 직후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과연 지지자들과 캠프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민주당 인천 계양을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캠프에 나가 있는 김태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인천 계양을 원희룡 후보 선거사무소에 나와 있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발표 이후 캠프는 다소 침체된 모습이었는데요. 이 말도 안 된다는 지지자들의 탄식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개표가 시작되면서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기대감 섞인 표정도 보입니다. 당초 이번 선거에서 원 후보가 이기거나 접전으로 지게 되면 차기 보수 진영 대권 주자로 발돋움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원희룡 후보는 후원회장 이천수 선수와 함께 선거사무소를 찾을 예정입니다. 원 후보는 선거운동 시작 전에 이재명 후보를 잡기 위해 지역구 인천 계양을 출마한다고 선언했는데요. 전 국가대표 선수인 이천수 씨를 후원회장으로 영입해 공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어제 원 후보는 SNS에 이번 선거는 가장 열심히 노력한 선거였다며 계양이 마지막 지역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계양을 원희룡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네, 선거 상황실입니다. 이제 전국에서 투표함이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개표 초반 레이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종로입니다. 민주당의 곽상원 후보 55.9%로 현재 1위입니다. 개표는 40% 진행됐습니다. 네, 다음은 중구 성동 을로 가봅니다. 개표 16% 진행됐고요. 민주당 박성준 후보가 57.7%로 현재 1위입니다. 네, 이어서 서울 용산입니다. 민주당의 강태웅 후보 51.4% 현재 1위입니다. 야, 다음은 광진 을입니다.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가 51.8%로 현재 1위입니다. 네, 이어서 보실 곳은요, 서울 동대문 갑입니다. 민주당의 안규백 후보 56.7%, 이어서 국민의힘 김영호 후보 41%입니다. 다음 마포 갑입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가 50.8%, 민주당 이지은 후보가 44.5% 득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 마포를 살펴볼까요? 민주당의 정청래 후보 49.3%로 현재 1위고요. 다음 영등포 갑입니다. 민주당 최현일 후보가 57.1%로 선두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서울 영등포 을입니다. 민주당의 김민석 후보가 58.7% 득표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 을입니다. 국민의힘 이재영 후보가 50.8%, 민주당 이해식 후보가 47.5%입니다. 네, 계속해서 부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구갑 민주당의 전재수 후보 전체 득표의 50%를 넘겼습니다. 55.5%입니다. 부산 해운대 갑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후보가 59.4%로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산 사하 을입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후보 51.7% 득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수영입니다.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가 47%, 민주당 유동철 후보가 44%로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인천 부평 을입니다. 민주당의 박선원 후보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 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54.3%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천 서구 갑입니다. 민주당의 김교흥 후보가 국민의힘 박상수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광주로 가봅니다. 광산을 민주당 민형배 후보가 74.1%로 선두를 달립니다. 네, 이번에는 세종으로 가볼까요? 세종을입니다. 민주당의 강준현 후보 50%를 넘겼습니다. 현재 1위. 다음 지역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입니다. 민주당 허영 후보가 56% 득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역시 강원입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에서는 국민의힘 한기호 후보가 55.8%로 현재 1위 달리고 있습니다. 강원, 강릉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 51.5%로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네, 강원 지역 동해, 태백, 삼척 정선에서는요, 국민의힘 이철규 후보 60%를 넘기고 있습니다. 자, 경남 창원 의창입니다. 국민의힘 김종향 후보 58.1% 득표하고 있습니다. 네, 경남 지역 창원 성산에서는요, 1위입니다. 국민의힘 강기윤 후보 현재 48.6% 득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남 양산 갑입니다.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 61%가 넘는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옆에 경남 양산 을에서는요,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50.3%. 다음은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입니다. 국민의힘 신성범 후보가 73%가 넘는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상당에서는요, 민주당 후보 이강일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49%, 아주 근소한 차입니다. 네, 이어서 충북 청주 서원입니다. 민주당 이광희 후보 53.2, 김진모 후보 46.8입니다. 네, 충청도 상황 살펴보고 있는데요. 청주 흥덕에서는요, 민주당의 이현희 후보가 53.4%로 현재 1위입니다. 다음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충북입니다. 박덕흠 후보가 53.9%로 현재 1위. 네, 충주에서는요, 개표가 26.3%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욱 민주당 후보 50.6%입니다. 1위. 충북 증평 진천 음성입니다. 민주당 임호선 후보 52.8% 득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충북에 이어서 충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천안 갑에서는요, 이제 개표가 한 9%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의 문진석 후보 51.7% 현재 1위. 이어서 충남 천안 을인데요, 민주당 이재관 후보 50.5% 득표하는 상황입니다. 조금 동네로 옮겨보도록 하죠. 충남 천안병 개표 8.7%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의 이정문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다음 충남 공주부여 청양입니다. 개표 36%를 넘겼네요. 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51.3%로 앞섭니다. 네, 충남 상황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령 서천에서는요,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52%. 충남 아산 갑입니다. 민주당 복기왕 후보가 52.2%로 현재 1위입니다. 네, 충남 아산 을에서는요, 민주당의 강훈식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54.7%로 현재 1위입니다. 충남 서산 태안입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후보가 50.9, 조한기 후보가 49.1%입니다. 네, 충남 논산, 계룡, 금산 개표가 25.7%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의 황명선 후보가 49.6%로 현재 1위입니다. 네, 개표 초반 상황 짚어봤고요. 선거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현재 개표가 한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도 2.6%를 좀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합니다만은 지역구 개표율이 30%에 이제 좀 도달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출구조사 결과와 현재 1위, 30% 개표율 상황에서 1위를 달리는 후보가 좀 다른 곳들이 좀 제법 많아요. 이 대표님, 이 차이는 네. 왜 생기는 겁니까? 투표함이 사전 투표함이 있고 또 일반 투표함이 예. 있습니다. 본 투표함을 일반 투표함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사전 투표함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절반 가까이 되는데 각 시군구 선관위에 사전 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다가 투표가 본 투표가 끝나면
그거를 이제 개표장으로 옮기는 작업이 있는데 본투표함이 먼저 도착하기도 하고 사전투표함이 먼저 도착하기도 예. 하고 근데 이제 중앙선관위에서는 각 시군구 선관위에 자율적으로 먼저 도착하는 투표함을 그냥 개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본투표가 먼저 예. 개표가 되고 어느 지역은 사전투표가 먼저 개표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반 여론사처럼 막 섞어서 개표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서 특정 후보가 좀 유리하게 나오다가 뒤집히고 예. 이런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각 지역구별 후보들 소식은 저희들이 이제 개표가 이뤄지는 대로 조금씩 더 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조금 무거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대로 개표가 끝나서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이 정말 200석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게 되고 국민의힘이 100석 미만으로 의석수가 결정이 된다면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가? 지금과 21대 국회와 비슷한 건가? 아니면 뭔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뭔가 국정은 여당이 지금 잡고 있고 국회는 야당이 잡는 상황에서 큰 많은 혼란과 변화들이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 실장님에게 먼저 발언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200석을 가져가게 되면 뭔가 달라집니까?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200석 가까운 만약에 의석이 나온다고 한다는 건 국민들께서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된다.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경제 정책을 이렇게 펴면 안 되고 민생을 이렇게 파탄시키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도 없고 그리고 온갖 대통령이 저는 여태까지 대통령이 집권 2년 동안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는 걸 처음 봐요. 그리고 국민과 소통을 이렇게 하지 않는 대통령도 처음 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총선 결과가 그렇게 야당의 200석 가까운 다수의석으로 압승으로 나온다면 당장 이 국민들의 표심으로 나타난 국민 민심에 대해서 예.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깊은 반성 속에서 대통령부터 국정 운영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필요한 전면적인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면 단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기본적인 태도, 국민과 불통, 오집과 암환으로 그 아집으로 국정을 끌어왔던 그러한 그 인식 자체를 기본적으로 예. 바꿔야 되고 집권 여당은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는 자세로부터 시작해야지 마치 이러한 지금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이러한 총선 결과가 나오면 나라가 무너지느니 뭐 나라가 망하느니 아니 여태까지 사실은 집권당 2년 윤석열 정부가 끌고 오면서 그래서 나라가 망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표로서 회초리를 든 건데 오히려 야당한테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고 있는데 정신을 안 차리고 야당을 비난하는 데만 또 급급하고 그런 걱정의 예. 이야기만으로 늘어놓는다면 국민들로서는 더 분노하게 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총사퇴를 요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내각 총사퇴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1차적으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적으로 쇄신하라. 알겠습니다. 완전히 바꿔라. 그 얘기부터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더 하시죠. 첨언을 좀 드리자면요. 원래 견제론이 있잖아요. 이 정권 견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심판론이 있거든요. 거대 야당 견제해 주십시오. 그 논리도 예, 있었죠. 예. 견제, 심판, 그다음에 퇴진이 있어요. 이 정도 결과면은 야 뭐 어지럽고 조금 혼란스러워도 안 된다 거의 퇴진론에 가까운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심판론을 조금 넘어서는 결과예요. 이 정도 예. 출구조사만큼 이제 의석수가 나온다면 그러면 이건 또 거꾸로 무슨 얘기냐면 아주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이제 범야권이 오히려 상황이나 국정운영을 파괴시키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 그러지 않고
이 뭐라 그럴까요? 역풍을 맞거나 뭐 예. 이런 것을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퇴진론에 가까운 이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국정운영 동력 당연히 상실, 뭐 내각 총사퇴 이거는 당연히 그건 뭐 야당이 요구하지 않아도 그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근데 이 정도 수준이냐는 그걸 넘어선다고 봐요. 아주 조심스럽지만 이 선거 전부터 탄핵 얘기가 있었습니다. 200석을 넘어가면 야당이 마음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탄핵 얘기를 꺼낸 적은 없다라고 부인은 했습니다만 지금 심판을 넘어선 퇴진 얘기는 그 맥락입니까? 아 저는요. 민주당이 오히려 탄핵을 얘기하거나 탄핵을 추진하거나 이런 것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오히려 더. 이 선거 결과가 그래서 더 조심하고 오히려 이제 안정성을 좀 야당으로 인해서 예. 이 오히려 정부를 견인해가는 역할을 야당이 할 거다. 예,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더 조심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가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제가 얘기를 할까요? 제가 좀 예. 말씀드리면요. 예. 뭐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뭐 선거를 국정운영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2년에 뭐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집권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168승의 지난 21대 총선을 통해서 그 막대한 막중한 입법 권력을 민주당에 줬죠. 그렇지만은 그 민주당의 입법 권력 168석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입법 권한의 남용을 통해 가지고 행정부하고 전혀 조율되고 타협되지 못하고 여야 간에 또 이렇게 법안이 같이 이렇게 조율돼서 만들어지는 그런 법안보다는 막 일방적인 독단과 전횡에 의한 그런 입법 권한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상 대통령 중심제 예.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정 권한이 이 입법 권한을 더 앞선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일도 할 수 없었지만 그 할 수 없었던 여건을 국민들에게 정말 진솔하고 진정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소통의 방식과 또 국민들 성과 이때는 지지를 가지고 등에 업고 또 야당을 또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뭐 좀 정치를 실종시킨 부분이 대단히 안타깝지만은 그런 방식을 뭐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대목이 있죠. 그렇지만은 이번 선거 자체가 민주당은 처음부터 이 정치가 정책을 덮는 선거로 간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처음부터 이거는 정권 심판을 넘어가지고 오로지 이번 총선 자체를 가지고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의석을 만드는데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과 또 조국 핵심당이 저인망 쌍끌이식으로 그냥 반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반윤 정서를 전부 다 끌어다 담는 거죠. 일정 부분 그걸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총선 결과로서 아마 성공했다고 평가할 거고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국민들의 이런 냉혹한 심판 판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존중하고 그렇지만은 이 참담한 결과는 앞으로 저희들은 올 최종 개표 결과는 100석 미만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은 상당히 국정 운영을 앞으로 힘들게 해나갈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시 입법 권력을 통해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예. 국정 운영이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민들은 또 냉철하게 지켜볼 거니까 또 2년 후에는 또 지방선거가 바로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제 예. 협치를 통한 국정 운영에 큰 역할을 한 축이 좀 되어주길 바라는 거죠. 예.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일사불란하게 이 선거 참패 충격에서 벗어나서 일사불란한 출구 전략을 쓸 수 있을까? 아니, 그런데 일단 이 국정 동력을 상실해버린 사실이에요. 그건요. 뭐 우리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200석을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가령 180석 지난번 선거에서 183석을 얻었어요. 예. 정확히 180석에다가 열린 민주당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3석을 더하면 183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령 그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 임금개혁, 교육개혁 이 개혁을 취임하기 직전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나 하겠다. 그런데 첫삽도 떼지를 못했습니다. 가령 노동개혁 같은 것은 노동산법을 바꾸지 않고는 못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지금 노동경직성을 조금 또 완화하지 못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윤 대통령도 그 의회에 가령 대화를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분일 텐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가령 200석 가까이 뺏겨버리면 국정 동력을 상실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200석이 만약에 넘어버리면 뭐 탄핵을 한다. 어? 그리고 그 여당이 그런 유혹을 엄청나게 받을 겁니다. 그리고 또 개헌까지도. 그런데 탄핵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이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개헌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 이건데 어쨌든 또 우리 헌법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아래의 평화통일을 딱 정해놓은 헌법이니까 예. 이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꾼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윤 대통령으로서는 앞으로 아무 일도 못하는 식물정부로 계속 보낼 거냐. 어? 그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정계 개편의 유혹은 받을 것이고 예. 정치지형을 확 바꿔버리자. 그러면 친명 말고 또 비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비명도 있고 또 친명도 나는 분할이라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친명이 민주당의 주류가 원래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의 주류는 동계동을 중심으로 한 정통파 세력이 있고 또 그리고 운동권이 있거든요. 이른바 그 한동훈 위원장이 86 운동권 세대를 청산하자 이걸 예. 시대 정신을 내걸었는데 그 운동권 중심 운동권이 있는데 이재명은 양쪽 어디도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거대 세력이 되면 반드시 분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아마 정계 개편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저는 아마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정계 개편이 벌어지고 정치 지형이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 그러면 대해서 제가 안 가지만 조금 저 우리 네. 데이터룸 잠깐 연결하고 제가 바로 또 발언권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룸 연결해서요. 지금 개표 상황과 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정치적 함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네, 사실 데이터룸입니다. 현재 시각 밤 9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밤 10시가 코앞인데요. 전국 각지에서 속속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 상황을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 뒤쪽에 대형 미디어 월을 통해서 지역별로 한번 판세 살펴보고요. 관련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지역별 1위 득표를 기준으로 한 지역구 의석수 네, 수치 살펴보겠습니다. 총 254개의 지역구, 네, 254곳을 살펴볼 텐데 전국의 개표는 34.8% 진행됐습니다. 비교적 초반이죠. 더불어민주당이 141곳에서 앞서고 있고요. 국민의힘이 109곳에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개표 초반의 판세와는 빠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무게추가 좀 기울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개혁신당에서 한 곳에 1위 후보, 그리고 진보당에서 2곳, 무소속에서 한 곳에 1위 후보를 내고 있는 현재 지역구 의석수 현황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역별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총 48개의 선거구, 지난 선거구와 비교했을 때 네, 한 곳이 합부가 됐죠. 한 석이 준 48석 네, 서울의 지역구 현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4곳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은 14곳을 지키고 있는데요. 주목할 것은 용산 지역이 지금 파랗게 물들었다는 점입니다. 개표가 진행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진행이 될지 한번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지역구는 어딜까요?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의석수가 걸려있죠. 총 60석인데 지난번에 국민의힘 거의 의석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35% 개표가 진행이 된 결과 국민의힘이 18석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한 석이 있는데요. 이제 어딜지 궁금하네요. 자, 14곳의 지역구 의석수가 걸려있는 인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지난 총선 당시 강화, 옹진 지역을 제외하면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했던 지역인데요. 네. 자, 12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고 있고요. 네, 역시 전통의 보수세가 강한 강화, 옹진 지역을 중심으로 2곳에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스코어였습니다. 35.5% 개표됐습니다. 네, 다음은 스윙부터 대전으로 가보죠. 총 7석이 걸려있는데 더불어민주당 7석을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개표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곳은 바로 옆 동네죠. 세종으로 가보겠습니다. 총 254곳의 지역구 의석 가운데 2석이 이곳에 걸려 있습니다.
네. 아, 세종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고 있고요. 세종갑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엔 충청 북도로 한번 가볼까요? 총 8석이 걸려있는데 민주당이 5석, 국민의힘이 3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개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스윙스테이트 지역인 충남의 의석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11석의 의석이 걸려있고요. 8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고 있는데 관심 지역인 금강벨트에서도 푸른색 물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5.9% 개표됐습니다. 다음 지역 강원으로 가볼까요? 총 8석이 걸려 있습니다.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일컬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한 지역구 가져가고 국민의힘이 7석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지역입니다. 시도별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주 3석이 걸려 있습니다. 자, 서귀포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붉은빛과 푸른빛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두 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으로 가보죠. 총 18석, 꽤 많은 의석이 걸려 있는데요. 국민의힘 현재 15곳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곳에서 굉장히 많은 지역 가져오겠다라고 했었는데 현재 스코어로는 3석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많은 지역에서 선전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새가 이곳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울산 6곳의 지역구 의석 가운데 5곳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고요. 진보당 후보가 울산 북구에서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지역은 경남입니다. 총 16석, 꽤 많은 의석이 걸려있는데 한석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이 15석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통의 TK, 보수세가 강한 대구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12곳을 모두 국민의힘이 석권 중입니다. 모든 곳에서 1위를 달리면서 개표는 현재 36.5% 진행 중입니다. 네, 다음은 경북으로 내려가 볼까요? 총 13석이 걸려있는데 현재 개표율 36.5%입니다. 국민의힘이 12석 가고 지금 무소속 1위 한 석이 걸려있는데 어느 지역구일지 이것도 궁금해지네요. 네. 자, 판세가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는 지역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호남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광주 8곳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는 36.6% 진행됐습니다. 네, 이어서 전라남도로 가볼까요? 이 지역 총 10석이 걸려있는데 더불어민주당 10석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6.7% 개표 이뤄졌고요. 10곳의 지역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10곳 모두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역구 의석수 저희가 시도별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에도 숫자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한 시간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민주당이 80석 정도였는데 현재 143석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숫자가 크게 벌어진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107석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진보당과 무소속에서 각각 지역별로 1위 후보가 나타나고 있고요. 자,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찬 소장을 모시고 지역구별로 판세, 조금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역구 의석 시도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서울 예. 지역이 현재 판세가 어느 정도 갈리고 있는데 지난 총선 당시에는 41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했었고 지금 이제 지역구가 한 석 줄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41대 8로 스코어가 갈렸었는데 자, 출구조사 결과가 야당의 압승으로 일단 나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지역 가운데에서 추가적으로 더 푸른색으로 물들 지역이 있다라고 보신다면 어느 지역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한강벨트겠죠. 지금 보는 지도를 보시면은 마포 갑의 색깔이 또 변할 가능성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가 지금 지역 중에서 이제 강남 쪽에서도 송파에는 네. 또 출구조사의 결과는 좀 달랐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동작을입니다. 가장 예. 많은 관심이 집중돼 있는 나경원 후보와 류삼영 후보자의 이 결과인데 출구조사 결과는 아주 접전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지역이 민주당이냐 동작을입니다. 네, 또는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나경원 또 후보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보면은 출구조사보다는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개표 기준으로 좀 앞서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네. 그만큼 초접전이다.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네. 출구조사가 투표자에 따라서 오늘은 이제 결과 산출이 이루어졌지만 사전투표는 투표율로 이건 산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사전투표에 보수,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했다면 또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끝까지 우리 MBN 개표 방송을 보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지역별로 살펴봤는데 중원 민심 지난 총선에는 28석 가운데 20석을 민주당이 가져갔거든요. 이번에 좀 바뀔 지역구 어느 곳이 있을까요? 글쎄요. 가장 중요한 건 중원은 뭐 천안, 대전 또 충북의 청주가 상당히 중요한데 대전 지역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개표 기준으로 보면은 다 더불어민주당이거든요. 그만큼 이 지역에서는 가장 사실은 눈여겨봤던 부분은 뭐 이상민 네, 이 현역 의원의 출근인데 네. 황정은 후보자가 출구 조사에서도 이기는 결과 현재 개표 기준으로도 대전의 7곳 지역구는 모두 싹쓸이하는 결과로 나오고 있어서 네. 최종적으로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이번 총선도 지금 현재의 추세와 결과라면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석권하는 결과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또 수도권 쪽으로 다시 시선을 좀 옮겨서요. 경기 지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아직 개표 초반이긴 한데 국민의힘이 예상외로 초반에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개표 초반 상황이거든요. 지난 총선 당시에서는 이제 51대 7로 스코어가 갈렸었습니다. 이 지역의 초반 흐름이 국민의힘이 초반에 선전하고 있는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지역이 있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 지역도 바로 경기 지역이죠. 그죠? 경기 지역은 모두 60개의 의석수가 걸려있는데 이 지역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수원일 겁니다. 네. 수원이 5개의 의석이 걸려있고 가장 많죠. 그리고 또 용인과 화성 자체가 용인과 화성이 또 8개의 지역구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네. 가장 중요한데 뭐 가장 접전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경기도 수원갑에서 우리가 지금 민주당 후보 또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네. 상대적 접전을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아마 요 다음에 등장할 것 같아요. 등장하는 지역인 수원의 네, 바로 이 지역입니다. 예. 박문규 후보와 김영진 후보. 김영진 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도 후광효과도 있습니다. 네. 한편 또 박문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장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예. 이것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이것도 역시 수원의 5곳, 경기도에서는 한 지역에서 가장 많은 선거지 바로 사실 핵심은 이 지역입니다. 맞습니다. 김준직 후보자가 끝까지 이 바른 파문이 있었던 곳인데 네. 여기가 어떻게 될지가 사실은 경기도의 전체 선거 판세를 다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현재 개표 결과는 이준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도 네. 이제 수원 5개 지역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원에서 과연 네. 국민의힘이 단 한 석이라도 가져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네. 가장 중요하다. 왜? 지난 총선에서도 5개 지역 모두를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던 만큼 이번에 사실은 수원이 바로 그 바로미터 지역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지역을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무소속 후보가 한 명이 당선될 수 있다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최경환 후보 이야기를 하는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결과 네.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출구조사에서는 국민의힘 후보자가 우세하다고 나왔나요? 네. 상당히 뭐 접전지근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여기도 투표 결과를 봐야 될 텐데 최경환 후보자의 개인 경쟁력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지금 TK 지역과 PK 지역의 출구조사 기준을 보더라도 또 국민의힘이 막판 결집한 그런 또 판세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경환 후보자의 개인적인 저력이 끝까지 유지된다면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이번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 저 한 곳 지역도 네. 허용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지역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좀 개표가 많이 이루어진 지역으로 한번 시선을 좀 돌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경북 경산 같은 경우는 28.9%. 아직까지는 개표 극초반이니까요. 자, 서울 지역으로 한번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12곳의 관심 지역구로 꼽았던 지역 중에 하나가 서울 중구 성동구가 여야 대표 여전사가 대결을 펼치고 있는 곳인데 이곳에 지금 개표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판세가 어느 정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 후보가 51.8%로 앞서가고 있는데 네. 자 끝까지 좀 예상외 접전이 펼쳐지고 있어요. 예측조사 결과는 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만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투표는 투표자로 분석을 못하고 투표율밖에 분석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만큼 접전을 거듭하는 지역의 성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6.1%의 개표 진행률이라면은 대체로 이제 전현희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죠. 이것도 말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네. 단정 내릴 수는 없지만 그만큼 윤희숙 후보자도 막판에 이번 선거에서 중요했던 게 막판에 국민의힘은 좀 후보자를 탁 쳐줄 수 있는 그런 후광 효과가 필요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뒷심이 조금
이번 선거에서는 부족했다. 이렇게 네. 또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이 서울 판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서울 종로 개표율 56%가 넘었습니다. 절반 넘었어요. 네, 민주당의 곽상원 후보 지금 유력 표시가 붙은 상황인데요. 현재 표차가 5,800표가 넘게 나고 있습니다. 네. 이 판세 앞으로 뒤집힐 수 있을까요?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MBN의 정교한 시스템으로 이제 유력 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출구조사도 차이가 좀 났던 이유가 있을 테고요. 그만큼 또 이번에는 후광 효과를 특별히 이 곽상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바로 장인인 네. 노무현 효과 네. 이것도 있었던 반면에 앞서 지금 화면이 바뀌었습니다만 이 최재형 후보자의 경우에는 또 금태섭 후보가 있습니다. 네. 금태섭 후보가 가져간 표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자, 정치 1번지에서 새로운 정치 1번지로 좀 옮겨왔습니다. 서울 네. 용산 지켜보고 있는데 개표가 이제 50%에 거의 다 다다랐어요. 자, 두 후보는 재대결입니다. 당시에도 뭐 1000표도 차이가 나지 않나 아주 박빙의 네. 승부였는데 50.4% 그리고 48.5% 끝까지 좀 접전이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실제 출구조사에서도 1%포인트 차이를 예상했기 때문에 네. 권영세 후보 그러면은 다른 지역구에서도 이미 서울에서 당선이 됐고 지역구 의원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영등포 을 지역이죠. 용산에 옮겨서 또 당선을 이뤄냈는데 이번에는 이 지역이 국민의힘이 넘어야 될 산이 이번에는 용산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용산 넘기가 참 힘들다. 그만큼 정권 심판이 선거 종반부터 후반까지 부각이 되면서 그걸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용산 지역으로 봐야 되겠죠. 네. 네, 개표율이 좀 높아진 지역구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요. 송파 을로 가볼게요. 지금 배현진 후보 거의 더블 스코어입니다. 64%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 표 차이도 지금 거의 15,000표가 넘었거든요. 이 강남 쪽 송파 갑을병 여길 지키느냐가 이번에 관전 포인트였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송파 갑은 상당히 또 접전 양상인데 송파 을은 또 배현진 후보자 보수 성향이 상당히 강한 데다가 배현진 후보자 인지도 높았고 네. 지난 1월이었나요? 이 또 피습을 당했던 그것까지 또 동정 여론이 생기면서 네. 다른 지역에 비하면 이 아직까지 개표 결과가 한 중반 정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네. 배현진 후보자의 당선이 상당히 유력시되고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네. 유력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자, 붙어있는 송파 갑 지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49.1% 개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표차가 좀 많이 벌어졌어요. 59.4% 대 37.8%. 국민의힘 박정은 후보가 아직 뭐 유력 딱지 이런 건 없습니다만 좀 많이 우세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지역의 전략적인 중요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송파가 강남 두 지역, 서초나 강남보다는 민주당이 좀 노려볼 만한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송파 병은 현역 의원이 민주당이죠. 아, 네. 민주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또 갑을 경우에도 민주당이 한번 좀 시도해보자 이런 성격이 강한데 이번에 이제 인지도가 높은 후보자를 국민의힘은 또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려해서 공천을 한 것 같습니다. 박정은 후보자가 또 TV 진행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보수 성향에 또 기반이 있는 지역에서 작동되었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지역별로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요. 네. 한 곳 더 준비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고 싶네요. 네, 지금 민주당의 김동아 후보자 대장동 변호사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요. 국민의힘 이용호 후보랑 격차 지금 1,499표입니다. 현역 프리미엄도 있을 텐데요. 이런 정치 신인이 이만큼의 지지율 확보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큰 건 뭐 이재명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이 지역이 상당히 우상호 현역 의원의 지역구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 상당히 공천 과정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장동 공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김동아 후보자가 이 본선에 나서게 됐는데 네. 그만큼 연세대학교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 이 지역에서 정작 연세대 출신 뭐 특정 대학을 거론해서 또 외람되긴 합니다만 그런 어떤 분석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심판 성격이 강한 이번 선거의 특성상 출구조사에서는 김동아 네. 후보가 또 앞서는 그런 또 결과 예측을 했거든요. 그런 만큼 네. 조금 개표가 더 진행되면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한 초반이지만 상당히 접전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네. 여기 이용호 현역 의원의 경쟁력 이 부분도 만만치 않았다고 네.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아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선생님 저희 지역구 하나만 더 보시죠. 예. 네, 한강벨트 저희 관심 지역구 가운데 하나인데 서울 마포 을입니다. 이 지역은 현역의 정청래 의원 그리고
운동권 저격수를 자처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함은경 후보가 전략 공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표차가 만표까지는 나지 않지만 퍼센트포인트 차이는 좀 꽤 나고 있어요. 30% 정도 개표가 됐고요. 이 지역 어떻게 보십니까? 뭐 또 우리 판도라 출연자이 있기도 했는데 정청래 후보자의 인지도가 또 워낙 높죠. 그리고 네. 이 지역에 오랫동안 또 기반을 또 다져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네. 선거 후반부에 함은경 후보자가 상당히 또 여러 가지 뭐 발언도 하면서 좀 판세 전환을 위한 시도는 해봤습니다. 워낙 이 지역에 이 형성되어 있는 유권자들의 또 분포, 정치적인 성향, 거기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심판 성격이 강한 네. 이번 선거의 특징상 함은경 후보자가 이 좀 허들을 뛰어넘기는 네. 상당히 어려웠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자,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몇 개의 지역구를 살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하시죠. 네. 잠시 후에 또 한번 또 다음을 기약해 보시죠. 네. 자, 현재 1위를 기준으로 한 정당별 의석수 그리고 시도별 판세와 관심 지역구까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자, 잠시 후에 개표 소식이 더 들어오는 대로 이곳 미디어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룸이었습니다. 네, 개표율이 40%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연결해서요. 각 당 분위기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나와 주십시오. 네, 다시 국회의사당 앞입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이제 15분을 넘어서고 있으니까요. 개표가 시작한 지도 2시간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제 개표 네. 초반을 넘어서 중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전국의 평균 개표율이 31%를 넘어선 상황인데요. 지역별로 빠른 곳은 50%를 돌파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상태로 전체 판세를 예측하긴 어렵지만요. 그래도 궁금하네요. 네, 밤이 깊어갈수록 네. 지금 저희 뒤로 보이는 국회의사당 야경 모습도 참 예쁘죠. 마치 22대 의원들 입성할 300명의 의원들을 미리 환영한다는 듯이 불빛이 아주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불빛이 국회만 비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 4년의 시간 동안 우리 국민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불빛이 되길 희망합니다. 네, 그럼 지금 MBN이 격전지로 꼽았던 예측조사를 했던 12곳의 개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네. 한번 봐볼까요? 네, 서울 종로입니다. 민주당 곽상원 후보가 53.3%로 유력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가 42.1%, 금태섭 후보가 3%입니다. 다음은 중구 성동갑입니다. 현재 득표율 1위는 민주당의 전현희 후보 51.7%고요. 윤희숙 후보는 48.3% 득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 용산입니다. 민주당 강태웅 후보가 50.1%,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가 48.8%입니다. 다음은 서울 광진 을입니다. 현역 고민정 후보가 50% 득표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의 오신환 후보 49.2%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영등포 갑입니다. 민주당 최연일 후보가 57%,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가 39.8%, 허은하 후보가 3.1%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 북구 갑입니다. 이곳에서는 현역의 전재수 후보가 55.1%로 득표율 1위고요.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 44% 득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 계양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56.4%,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43.1%입니다. 네, 이번엔 경기 수원 병입니다. 민주당의 김영진 후보가 54% 득표하고 있어서 현재 1위고요. 2위는 박문규 후보 45.8% 득표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 갑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53.7%, 민주당 이광재 후보 46.3%입니다. 이번엔 반도체 벨트 경기 화성 을입니다. 현재 1위는 이준석 후보입니다. 47.9% 득표하고 있고요. 2위는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 33.7%입니다. 이어서 충남 공주부여 청양입니다. 민주당 박수현 후보 50.9%,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 48.3%.
이번엔 경남 양산을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의 김태호 후보가 51.5%로 1위입니다. 2위는 김도관 후보 48.5%. 네, 이어서 전체 의석수 300석 중에 이 시각 현재 개표 상황 물어봤을 때 몇 석씩인지 한번 보죠. 범민주에서는 160석, 그리고 범국민의힘 계열에서는 124석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새로운 미래가 1석, 개혁신당이 2석, 조국혁신당이 11석, 무소속 1석, 진보당 1석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MBN 예측조사를 했던 관심 지역 12곳의 개표 상황 봤고요. 또 개표 상황을 바탕으로 한 전체 의석수 분포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고요. 충무로 나와주세요. 네, 각 지역별 개표 상황을 좀 지켜봤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비슷한 곳도 있고 조금 차이가 나는 곳도 좀 있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 이택수 대표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한 40% 전체 개표율이 이제 향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 수치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죠. 그렇죠. 그 뭐 4년 전에도 그랬고 예? 또 2년 전 대선 때도 그랬고 끝까지 개표 방송을 지켜봐야지 예, 알고요. 그 예측 조사가 아무튼 사전 투표까지 감안해서 예. 예측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구 조사를 못하는 부분 그리고 거의 절반 가까이 사전 투표를 했다는 부분 예.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정보 소비량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뭐 하루가 다르게 예, 여론이 또 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투표하고 사전 투표 간에 또 이제 온도 차도 있을 수밖에 없고 개표 방송을 끝까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사전투표에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참여했느냐에 따라서도 이번 출구조사 결과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어서 뭐 국민의힘에서는 거기에 지금 희망을 걸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작년 10월 달에 이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이번처럼 사전투표가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예. 됐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월등하게 이제 지역의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지역에 이제 계신 분들이 금요일 날 투표를 많이 하고 예. 토요일 날은 또 경제활동 하시는 그런 직장인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양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엇비슷했어요. 대체로 우리 당에서 이렇게 서울 수도권을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사전투표에서도 전에는 통설장 사전투표율이 높으면은 뭐 민주당이 절대 우위였습니다. 그런 뭐 통계도 그렇게 나와 있었지만은 그렇게 이제 작년부터 조금 이제 작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는 그게 맞았지만은 예. 이번에는 좀 비율이 비슷해 보였으니까 예. 오늘 지상파 3사 그렇게 출구조사 지금 예측 발표치보다는 예. 최종 이제 투표 하는 의석수는 저희들이 그래도 개헌 저지선, 예, 개헌 저지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저지선까지는 좀 예. 막아내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앞으로 새로운 국정 운영을 민주당이 아마 슬기롭게 잘 이제 국민들의 민을 받드는 그런 뭐 협치 정부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예. 계속해서 MBN 지금 방송 시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구 개표율이 이제 43%를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구조사 결과와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이는 진행 상황을 보이는 곳도 있어서 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이 출구조사 결과대로 100석 미만이 될 경우에 상대적으로 거대 야권이 국정운영에 또 큰 축을 담당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 여러 가지 얘기들 하다가 제가 이제 우리 오부 시장님 말씀을 좀 끊었는데 혹시 조금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주제로 갈까요? 조금만 제가 예.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 자꾸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총선 결과에 담겨 있는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성과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어떻든 이 총선 결과는 지난 2년간의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평가하고 심판이기 예. 때문에 그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자세를 명확히 갖지 않으면 국민들은 지금 이번에 회초리를 들었지만 그러한 인식과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것보다 더한 걸 국민들이 들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은 그러한 반성과 그리고 그간의 국정운영 기조의 전면적인 쇄신 또 그에 필요한 인적 쇄신들을 위한 치열한 노력들을 보여야 되고 또 만약에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다수 의석에 걸맞게 예. 가장 어려운 지금 어떤 경제 실패나 민생 파탄에 따른 국민적 삶의 고통을 좀 덜기 위해서 민생 회복에 대한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입법들을 예. 제안을 하고요. 그럴 경우에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는 건 이러한 다수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해서 합의점을 찾기 위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노력들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께서 한 번 더 지켜볼 수 있는 거지 전혀 그러한 모습들이나 변화들이 없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초리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이 점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한마디만 딱 짚고 넘어갈게요. 그 방금 하시는 말씀이 마치 그 민생 입법에 그 뭐 게을러서 제대로 하지도 않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 이게 국가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려 하고 일자리를 만들려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법만 하더라도 그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논의 같은 건 애초에 먹히들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야당이 왜 대화하지 않느냐 자꾸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이 평론한 사람이 제 3자식 입장에서 지켜보면 그걸 과연 윤석열 정부에게만 자꾸 남발할 수 있겠느냐. 물론 소통을 안 한 부분은 잘못으로 보입니다만은 이게 의회 독재라고 그까지 말이 나온 것은 지난번에 금수완박법 하나로도 충분히 증명이 됩니다. 예. 일방적으로 몰아붙였잖아요.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고 금수완박법을 만들고 마지막에 그 금수완박법을 통과를 시킨 다음에 공포를 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시간까지 병역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일을 몰아붙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민주당 지금 그 정권의 후예하고 지금 윤석열 새 정부하고 대화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럼 장애가 뭐가 있느냐. 그건 민주당이 더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자꾸 대화를 무조건 하지 않는다. 이 이전에 과연 그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대표 그것도 검찰에서 기소를 그 당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꼭 당대표로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영수회담만 무조건 하자. 이걸 영수회담만 왜 예. 고집을 했느냐. 이런 문제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말꼬리를 잡고 들어가 보면 그럼 이 대화를 못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느냐. 물론 윤 대통령에게도 있죠. 나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령 김기현 대표가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야, 어? 내하고 먼저 대화를 합시다. 근데 그건 왜 그러면 거실을 해요. 그것도 하나 여야의 대화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건 거실하고 꼭 윤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가령 그런 문제에 있어서 무조건 이 총선에서 패배를 한다고 해서 회초리를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내가 보기로는 나는 좀 그래요. 이번 선거가 패배한 것이 과연 민주당이 잘하고 국민의힘이 무조건 못해서 패배를 한 것이냐. 난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그건 알겠습니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오만해 보였고 그리고 불통인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알겠습니다. 그 집을 꾸짖는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뭐 민주당은 그러면 잘한 게 있었느냐. 나는 이 모든 민생의 근본적인 뿌리는 민주당의 뿌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뭐 현 정부든 아니면 또 야당이든 뭔가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또 대통령까지도 어떤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좀 국민에게 보여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전국 운영의 방향 또 여러 가지 형태도 달라지겠지만 또 사람들이 궁금해지는 거는 차기 대선 주자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궁금증도 좀 생깁니다. 가장 궁금한 것이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이거는 제가 오히려 이제 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나름 선방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의석수는 110석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100석 미만이 되면 한동훈 위원장 역시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오면 100석 미만이 되면 한동훈 위원장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저는 그런 기준 자체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110석은 되고 100석은 안 되고 이런 기준 자체는 없다? 아,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이게 몇 번 출렁이었잖아요. 민주당이 공천파동이 있을 때. 그때 과반 넘을 것처럼 그렇게 국민의힘이 했었고 그때 비대위원장이었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리고 한 번 또 뭐 황수석 문제, 뭐 이종섭 대사 문제 뭐 이런 것들로 한 번 또 출렁이면서 지금 구도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집권 여당은요, 국정 운영에 하여튼 과반 이상을 못하게 되면 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반수를 기준으로 이게 대통령 책임이냐,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 이게 상식적인 거죠. 과반이 기준이다? 그렇죠. 그리고 쪼그라들었다고, 110석이면 한동훈 위원장 책임 아니고, 백성 밑으로 가면 책임이다. 이런 게 이제 이 예측치가 이제 전부 줄어드니까 이것도 궁여지책으로 그 기준들을 하는데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여튼 몇 석을 어떤 간에 참패를 하게 되면 예. 내홍이 불가피하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건 책임론을 둘러싸고. 예. 우리 김 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뭐 선거를 치고 나면은 뭐 그 정당은 뭐 흔적도 없이 또 사라지죠. 그 사라진다는 건 정당 간판 자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뭐 선거를 지휘하고 또 선거를 끌고 왔던 그런 뭐 중심부는 또 이제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뭐 한동훈 지금 현재 위원장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제 작년 12월 당시 김기현 대표 체제에 상당히 수직적인 당정 관계로 인해 가지고 국민적 신뢰가 많이 상실돼 있던 그런 국민의힘 입장에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만들고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의 기대감, 호기심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뭐 전국 투어를 하면서 많은 국민적 이제 좀 국민의힘에 대한 첫째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두 번째는 이제 이재명 대표 중심의 절대 입법 권력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나라하게 한동훈 위원장이 잘 대응했죠.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민주당의 우리 최재성 수석이나 우리 저 오 실장께서 이제 상 실장께서 짚으셨듯이 국정 운영에 대한 무한한 책임과 함께 국민들이 심판을 하려고 하는 그 큰 물결에 우리들이 이제 그 물결을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 일정 부분 그걸 수면 아래 듣고 잘 웬만큼 항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폭풍을 만난 것이 그게 이종섭 호주 대사와 또 황상무의 해칼 발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시 이제 정권 심판론이 크게 부각된 건데 그때 이게 정치가 정책을 덮는데 집권당은 정책으로 가지고 승부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야당의 이 정치 싸움 프레임에 저희들이 정면 승부를 거는 그 아쉬움이 좀 있었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이제 좀 연결을 한 다음에 또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충남 공주 부여 청양에 나가 있는 박수현 후보 캠프 또 이 정진석 후보 캠프에 있는 기자들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혁근 기자,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후 6시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곳 박수현 캠프에선 박수와 환호가 터졌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에서 박 후보가 52%,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가 47.2%를 기록하면서 박 후보가 4.8%포인트 앞선 건데요. 박 후보 배우자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박 후보는 6시 반쯤 캠프 상황실을 떠나기 전 짧은 소회를 밝혔습니다. 민생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국민의 지상명령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지 이 무거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출구조사일 뿐입니다. 차분하게 끝까지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개표율은 50.9%입니다. 4.7%포인트 차이로 박 후보가 정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어느 정도 당선자 윤곽이 나오면 다시 상황실로 올 계획입니다. 공주 부여 청양은 박 후보의 서류기냐, 정 후보의 수성이냐를 놓고 대치하던 곳입니다. 앞서 박 후보는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와 20대, 21대 총선에서 맞붙어 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박 후보가 앞서는 개표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곳 캠프에는 기대감이 차오르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후보 캠프 상황실에서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 캠프에 나가 있는 김영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정진석 후보 캠프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MBN 예측조사 결과에서 정진석 후보가 박수현 후보보다 0.2%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나 초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에서는 정 후보가 4.8%포인트 차이로 박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때 모습을 드러낸 정진석 후보는 출구조사 결과를 접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충청권 최대 격전지답게 많은 취재진이 모여 현장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지지자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모처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보다가 당선자 윤곽이 나타날 때쯤 이곳 캠프를 찾아 지지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6선에 도전하는 정진석 후보가 수선에 성공할지, 탈환을 노리는 박수현 후보가 승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진석 후보 캠프에서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자, 이번에는 낙동강 벨트의 접전지였던 경남 양산을로 가보겠습니다. 김두관 후보 캠프에 박상호 기자 나가 있습니다. 전해주시죠. 자, 박상호 기자 들립니까? 예, 전해주시죠, 박 기자. 네, 이곳 김두관 후보 캠프는 긴장감 속에서도 들뜬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MBN 예측조사와 지상파 출구조사에서 모두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를 앞섰지만 개표 중반까지도 근소한 표차의 접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두관 후보는 출구조사 발표 전인 오후 5시 45분쯤 이곳 캠프에 와서 1시간 반쯤 머물다 갔습니다. 김 후보는 출구조사 발표 직후 이번 선거야말로 민주당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전국 정당으로 가는 노무현의 꿈이 실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캠프 관계자들은 차분하게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 캠프는 사전투표함이 열릴 때마다 표차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도 사전투표에서 5천 표 정도 이겨 역전한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4년 전보다 사전투표율이 5%포인트 정도 높아진 걸 유리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현재 모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선이 유력해지면 다시 캠프를 찾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양산을 민주당 김두관 후보 캠프에서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 캠프로 가보겠습니다. 심우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 선거 캠프입니다. 이곳에는 김태호 후보의 지지자들이 모여 개표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김두관 후보와 김태호 후보가 초박빙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오차범위 내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지는 결과가 나오면서 지지자들은 다소 실망감을 보였습니다. 김태호 후보는 아직 캠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캠프의 한 관계자는 단지 출구조사일 뿐이라며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지지자들은 김태호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후보 측 자체 중간 개표 결과 김태호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자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그야말로 초접전 상황입니다. 표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끝까지 개표 결과를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김태호 후보는 지난 2006년 경남 도지사 선거에서 김두관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됐는데요. 캠프에 모인 지지자들은 이번에도 승리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산을 김태호 후보 캠프에서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예, 접전 지역도 좀 살펴봤습니다. 박수현 후보 또 김두관 후보 두 민주당 후보가 지금 좀 접전을 벌이긴 합니다만 조금 앞서가는 것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앞서 이제 대권 후보들 어떻게 되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를 좀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좀 탄력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도 사법 리스크는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그냥 사법 리스크가 아닙니다. 이게 국민들이 이제는 뭐 피로도를 느끼는 분도 많이 있고 예. 또 그리고 이 사법 리스크가 워낙 익숙해져 있으니까 또 별것 아니라고 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고 법정 형량이 무기징역형인 그런 범죄 혐의가 몇 개나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가령 대장동 게이트 이 배임죄죠. 그리고 백인동 게이트 이 미래 신도시 또 개발 비리 문제 거기에다가 성남 FC 후원금 문제는요. 이거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 예. 그것도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한 범죄예요. 거기다가 지금 당장 그 이제 선고가 멀지 않았다고 보이는 사건이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이 있단 예. 말이에요. 또 여기다가 지금 수원지검에서 그 다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찾아간 사건이 바로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예. 거기다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그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가장 치사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증거가 너무나 뚜렷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 대부분의 사건들이 그 언론사들이 다 집중적으로 이 추적해 왔고 이 언론사들이 검사들보다 먼저 증거를 채집해 온 사건들이에요. 예, 예.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결과를 놓고 뭐 무죄다, 무죄가 날 것이다, 유죄가 예. 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이제 형량이 어느 정도로 나올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치적 리스크를 어느 정도로 안을 것이냐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번 그 총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 사법 리스크에서 그 이게 해방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이 조국 대표가 지금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지금 선고받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법률심만 남아있는데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두 분 모두 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게 해외에서는 토피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 유세기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 200석을 가져가게 되면 이재명 그리고 조국 그 두 대표에 대해서 사면을 얻게 되는 건데 셀프 사면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표현을 쓰셨는데 물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 수사이지 실제로 뭐 국민이 두 사람에 대해서 사면을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압승하는 분위기라면 뭔가 좀 달라집니까? 사법부의 판단이 달라질 걸 기대합니까? 민주당 뭐, 내에서는?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야말로 사법부는 사법부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압승을 하게 되면 이제 입지가 이제 더더욱 이제 굳어지고 예. 탄탄해지는 거죠. 그래서 8월 달에 민주당이 이제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이재명 대표 페이스대로 의도대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이제 예. 높아지는 거고요. 다만 저는 이제 그동안은 이재명 대표는 당내에서 또 당 바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뭐 당연히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었고 그다음에 하나는 당내에서도 친명 반명 또 체포동의안 둘러싸고 정말 엄청난 이 갈등이 있었잖아요. 찬성표 던지는 민주당 의원도 있었고 근데 적어도 그때는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예. 그러나 이제 압승하고 난 총선 이후에는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 리더십 그 자체에 대한 이제 절대평가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입지나 이런 것은 더 강화되고 튼튼해질 수밖에 없다는 예. 것은 이제 상식이고요. 저 이 대표님, 네. 그 이재명 대표의 이런 사법적 문제, 조국 대표의 사법적 문제, 그래서 2주 심판론을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강하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그닥 효과를 좀 못 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정권 심판론 앞에서.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 국민의힘 이제 대표 입장에서 선거를 이제 잘 치르려고 했다면 19대 총선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했던 것처럼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가 부정평가가 굉장히 높았고 그중에서 예. 매우 잘못하면 한 55% 정도 되는 아주 부담되는 상황이었다면 윤한 갈등 때 조금 더 각을 세우고 대통령한테 직언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예. 그냥 바로 90도 인사하는 모습 보이면서 중도층에서 조금 실망한 측면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이랑 이제 같은 묶음으로 국민들이 인식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정권 심판론으로 다시 회귀가 되고 예. 또 2조 심판하니까 또 회고적 투표, 그러니까 전망적 투표를 하는 것으로 전환을 잠깐 했었었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예. 좀 그 활동 방향이 많이 좁혀진 측면 그것 때문에 좀 선거가 좀 어려워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이재명, 조국 두 분의 어떤 사법적인 문제가 이번 총선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 중에 하나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만큼 그것은 별로 이렇게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이 미디어월 연결을 해서 지금 개표 상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다시 데이터룸입니다. 현재 시각 밤 10시 45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전국 투표율, 개표율도 이제 반환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당초에 이제 수개표 때문에 개표가 좀 늦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개표 현황 알아볼 텐데요. 여야가 선거운동 기간에 사활을 걸었던 두 지역에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수도권 승부처, 한강벨트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최근 선거들과 비교해서 이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강벨트 지역의 지난 총선과 대통령 선거 당시의 판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시각 50.3% 개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지역구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50석을 가져갈 것으로 현재 상황으로는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국민의힘은 97곳의 지역구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진보당과 무소속 후보 한 명씩의 지역구 1위 후보가 현재 상황으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비례 의석수도 살펴보면요. 더불어민주연합이 13석, 국민의 미래가 20석, 개혁신당 2석, 조국혁신당 11석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정말 한강벨트 살펴볼까요? 자, 최근 선거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이었습니다. 용산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용산조차도 근소한 표차로 승리를 했을 만큼 민주당 쪽으로 판세가 많이 기울어진 선거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진 대통령 선거 당시는 조금 다른 결과가 있었죠. 모든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르게 득표하면서 승리를 가져갔고 결국 대선의 승리로 이어졌었던 지난 대선의 결과였습니다. 예, 그럼 이 지역 지금은 어느 당이 차지하고 있는지 현재 개표 상황을 대입해보면요. 890표 차였던 용산 지금도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아래 있는 동작을 유삼영대 나경원이 붙었던 지역도 이 빨간색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강동갑 역시 전주의 후보가 앞서면서 빨갛게 보고 있는데요. 이 지역 실제로 경합 지역이 많은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운 정치 1번지 용산입니다. 권영세 후보와 강태웅 후보 간의 재대결이죠. 네, 이 지역 1위 후보 이름이 자꾸 엎치락뒤치락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62.7% 개표됐고요.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가 현역 수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51% 득표 중이고요. 두 후보의 표차는요, 4%포인트가 채 나지 않습니다. 예, 이번엔 동작 을로 가보겠습니다. 정치 신인과 원내대표 출신 중진의 대결인데요. 현재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52.4%, 민주당 유삼영 후보가 47.6%로 나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 상황 24.4%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지역은 역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서울 광진 을입니다. 자, 이 지역 28.1% 아직 개표가 많이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지난 총선의 대리복수전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민주당 고민정 현역 후보가 53.7%. 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패배를 서력할 수 있을까요? 오신환 후보가 45.5% 현재 득표 중입니다. 예, 그럼 이번엔 낙동강 벨트로 가보겠습니다. 네, 역시 최근 선거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네, 전통의 보수세가 강한 PK 지역에서 이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 전 대통령들의 숨결이 묻어있는 김해와 양산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서 5-4로 이 지역에서 승리를 거뒀었고요. 자, 지난 대통령 선거는 역시 달라졌습니다. 모든 지역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로 돌아가면서 전체 판세를 좌우하게 된 관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가 한 석이 늘어서 총 10석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10석 탈환을 목표로 이 PK 중진들을 이 지역구에 재배치시켰던 곳인데요. 현재 개표 현황으로만 보면 6-4로 이 경합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체적인 지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지역은 부산 강서구입니다. 신설 선거구인데요. 이 지역의 현역은 김도욱 의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보로 나서고 있고요. 변성환 전 행정부시장과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대표 74.4%, 현재 55.5% 득표하면서 김도욱 1위입니다. 예, 다음 사하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 민주당 최인호 후보가 50.4%,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가 49.6%로 민주당 최 후보가 살짝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표 34.6% 진행됐습니다. 자, 현역 장재원 후보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사상입니다. 이 지역은요,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가 52.9% 앞서고 있는데요.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개표는 3분의 2 정도 진행이 됐네요. 양산 을도 가보죠. 이곳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51.7%, 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48.3%로 접전인 상황입니다. 개표 76.6% 진행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익숙한 당적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출마하게 된 후보들의 스코어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헤어질 결심, 결말이 해피엔딩일지 새드엔딩일지 지켜보겠습니다. 대전 유성을 현역 수성에 나선 이제는 국민의힘 이상민 후보 현재 2위입니다. 37% 득표.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서울 영등포 갑에서는 김영주 후보와 허은하 후보가 각각 다른 당 소속으로 나서서 현재 2위와 3위를 기록 중이고요. 화성 을에서 선전하고 있는 이준석 후보. 네, 새바람이 불 수 있을까요? 42.7% 현재 1위. 다른 개혁신당 후보들의 성적표는 신통치 못합니다. 양양자 금태섭 이원욱 후보 현재 자신의 지역구에서 3위 기록하고 있고요. 남양주 갑에서 조웅천 후보 역시 현역 수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12.8% 현재 3위입니다. 예, 이번엔 무소속 후보 한번 보겠습니다. 경북 경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경환 후보 현재 1위고요. 마찬가지로 무소속인데요. 공천 취소에 반발해서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부산 수영에 출마한 무소속 장해찬 후보 현재 3위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천 취소에 반발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도태우 후보 15.6%로 현재 3위고요. 민주당으로 복당한 이현주 후보 현재 1위 달리고 있습니다. 49.4%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민주당을 탈당해서 이 새미래 후보로 이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인데요. 현재 서른 후보 3위, 이석현 후보 3위, 김종민 후보 세종갑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이낙연 후보 현재 1위입니다. 자, 뚜렷하게 윤곽을 드러내는 지역구의 개표 소식들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룸이었습니다. 네, 민심 2024 MBN 22대 선거 개표 방송 3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4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